밥 먹자 밥 먹자 밥. 형 식사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아무거나 좋아요. 알았어. 아,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4시에 꺼야 됩니다. 밥 먹고 월드컵 2시간에 치세요. 2시간에? 예. 알겠습니다. 아. 이병헌 나와! 쩌저적! 지구 부서지는 중. 뻥! 미쳤다, 미쳤어. 원래 4시 반까지였잖아요. 4시 반 되면 하도 가라 가라 막 이래. 가셔야죠 가셔야죠 찌라키우 막 이래. 그래서 4시에 너. 저는 안 가요. 저는 베트남 안 갑니다. 어 얘기 안 왔어요? 예. 네. 그날 이후로 얘기 안 왔어요? 왔어요. 왔는데 왜? 10월 며칠 날.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그때 보자고. 어, 근데 그 형이 먼저 말 안 했어요? 어, 왜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아, 조용히 말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뭘 굳이 말을 기다리면 되지. 어? 왜 안 했어요? 굳이 뭐 거기에도 거기에 아니, 본인이 약속해 놓고 왜 말을 안 했어? 아니 뭐 굳이 뭐 굳이 뭐 거기 뭐 작가님도 바뀌고 뭔가 거기도 안정화가 필요한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1000만 원을 형이 빌려줬어. 네. 근데 1000만 원은 갚는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말을 안 꺼내? 저는 준다는 생각으로 주니까 항상 빌려줄 때. 못 받아도 그만. 1억을 빌려도. 어 준다고. 애초에 줄 때 이거는 못 받는다로 생각하고 줘요. 아 그럼 나도 빌려줄 때. 나도 빌려받을 때 그냥 아, 안 준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게 주호민 작가님한테 돈 빌릴 때는 참고해서 예. 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만큼 예. 그 대출이 힘들겠죠. 아 심사가 장난 아니죠. 심사가 장난 아니겠죠. 5단계. 예, 이렇게 쉽게 보이겠지만 예. 그만큼 안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구독 감사드리고 자 아, 구독이 많네요. 근데 이제 보고 이제 뭐가 없는데도 빌려주는 사람도 있어 근데. 눈빛이 당당하고 맑은 콧물을 흘리고 있지만 눈이 당당하고 그럼 빌려줘. 아 그럼 빌려줘. 냉큼? 응. 보통 묻지도 않아 그냥. 묻지도 않고? 대충 액수는? 뭐 그냥 1000단위죠 1000단위. 주워 담으세요. 네. 찾아와요. 찾아올 수도 있어요. 맑은 콧물 흘리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중에서요. 생판 남한테 왜 빌려? 그러니까 아는 사람 중에서 생판 남한테 줄 건 펀치밖에 없어. 아니 아는 사람 중에 맑은 콧물을 흘린 사람들이 온다고. 아이씨. 아는 사람 많잖아. 없어. 자 구독 감사합니다. 자 주세요. 자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7개월 구독이면 아는 거지. 7개월 동안 구독하셨는데. 자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담비님 감사합니다. 31개월 구독. 튜버 오공님 구독 감사합니다. 오KR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루구름이 15개월 구독. 아 맞아 이거 황금미륵 소개. 아 해야 돼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배도라지 3대장 중 황금미륵 주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거 어저께 침철단 할 때 예. 얘기 나왔거든요. 예. 왜 너의 만화 선생님 할 때 안 했냐? 그거 했어요. 편집한 거예요. 아, 넣어야지. 편집으로 넣어야지. 예? 편집으로 넣어야지. 그럼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 편집 그럼 편집에서 뺄 거면 왜? 아니 촬영을 못 했더라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따로 집에서 안녕하세요. 황금미륵 주호민입니다. 하고 앞에 이게 딱 붙여야지.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 현장에서는 했겠지. 현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랐겠지. 근데 그래도 넣어야 된다. 따로 이렇게 해서라도. 대신 베드라지 티를 입고 갔어요. 강연할 때. 그것도 이제 궁금했는데 예. 전날 베드라지 티셔츠를 입었는데 왜 그 다음날 왜 입은 거예요? 그냥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요. 그 입고 하루 종일 활동을 하고 또 잤지. 근데 일어났는데 강의 시간이야. 그래서 헐레벌떡. 근데 그게 예. 전날 베드라지 MT 예. 했기 때문에 입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늦잠을 자서 잠을 많이 자서 입은 거지. 그 전날 입고 온 채로 잠이 든 거죠. 아니 그래서 아니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내 사이즈가 아니더라고. 엄청 크더라고. 그 직박이 형 건가 봐. 아. 그래서 댓글에 옷이 왜 이렇게 후줄근하냐고. 형, 직박이 형 거는 형이 입으면 쑥 빠져요. 아, 그 정도예요? 네, 목 부분이 빠져요. 이태원 스타일? 약간? 네. 직박이 형은 사이즈 뭐 하실 거야? 하면 사람들이 이러잖아. 아, 엑스라지였나? 라지였나? 라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난 엑스라지, 난 2엑스라지 이렇게 하잖아요. 직박이 형은 뭐라 하잖아요? 3X? 아니, 그렇게 안 해.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그냥. 그러니까 4X가 있으면 4X. 아, 제일 큰 거. 5X가 있으면 5X. 그러니까 제일 큰 거라고 그래. 요즘 3XL까지는 나오더라. 웬만한 데서. 그런 거야. 밥은 모릅니다. 랜덤 박스입니다. 뭐가 올지 몰라요. 떡볶이가 올지 뭐가 올지. 쑥쑥 들어가네요. 옥수수차가. 네. 난 몰라. 떡볶이가 올지 뭐가 올지 몰라. 떡볶이는 좀 애반데. 근데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서 뭐가 올지 몰라.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또 오늘 어디 뭐 해요? 아니요. 가죠. 집에 갑니다. 어? 밖에서 뭐 하고 왔어요? 아니요. 어 그냥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예. 너무 새로운 모습인데? 그냥 슬롯이 비어있길래. 아, 심심해서 그냥? 심심해서 왔습니다. 좀 안 오신 지 좀 되긴 했어. 요즘에 방송 이렇게 활발히 하시니까 예. 좀 아무래도 지금 영상 올라가는 것도 좀 약간 밀려있는 감이 있고. 밀려있고 용병도 그러니까. 지금 모셨습니다. 가끔 필요하겠더라고.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예. 아, 저 어저께도 말했는데 아 이게 어? 이렇게 빨리 했어야 돼. 뭐가요? 어? 채널이 활발하게. 아. 어?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좋잖아. 지금 인터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게 된 계기. 체력이 좋아짐. 아. 운동에서. 운동에서? 어. 그 다음부터는 영상이 하루에 하나씩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나니까 근질근질해? 몸이? 어 약간 그런 것. 그래서 지금도 근질근질해서 온 거야? 어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운동하니까. 나 운동을 안 하잖아.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하세요 운동. 운동을 안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형은 될 수 있으면 하려고. 지금 오자마자 뭐라 그랬어 아까 전에 방송 키면서 아 피곤해 이러면서 켰죠. 안 그랬나? 그랬어요. 네 들었어요. 뒤에서. 아 그럼 내가 나도 모르겠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없어져.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요즘에 진짜. 그거 피곤해서 운동 안 해서. 머리 아픈 것도? 응 과자 먹고. 과자 먹고. 근데 운동을 진짜, 해야겠네. 근데 진짜 임. 어. 아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엄마랑 똑같이 말한다는데. 엄마 말이 맞아요 근데. 아 근데 진짜 나 머리 아픈 일이 너무 많아. 머리가 너무 아파. 근데 진짜 운동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나 진짜 운동해야겠어. 네. 집에서 요즘 하는 거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 하나 알려주세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그냥 밟아갖고 뛰기. 100개. 하나. 어 100개. 100개.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동기화가 돼서 이 발하고 이 발이 같이 나가. 이 손하고. 이러면 안 돼. 아,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걸 해야 되는구나. 100개. 의식해야 되는 거야. 의식. 100개씩 3세트. 100개씩 3세트로 시작해 보세요. 의식해서.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네. 한번 해보자. 요거 해서. 네. 이쪽 높아야 이게 무릎보다 살짝 낮으면 좋은데. 이게 높지가 않은데. 딱딱한 걸로. 네. 그렇지.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아홉, 열. 근데 이게 밟은데? 좋다. 이렇게. 그렇지. 어이구? 어쭈구니? 어? 돌면서? 이거는 고난도인데? 옮겼어. 어? 언제까지야? 같이. 돌아. 좋아! 계속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계속해! 선생님! 그만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않은 게 또 중요하고. 근데 운동은 약간 무리를 해야지 강해져. 근데 처음이니까 무리하지 마. 아, 나 운동 안 할래. 이거를 300개. 이거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애들도 하고 이거 수자 씨도 해. 아, 나 운동. 이거 그러니까 집에서 안 해. 아파트라 좀 어렵겠구나. 안 해. 아무튼 해야 돼. 안 해, 운동 안 해. 아, 힘들어. 운동 안 하고 일을 줄이면 돼. 아니, 운동을 하고 하면 돼요. 아무튼. 나 봐봐. 전혀 호흡이 그대로잖아. 나는 호흡이 너무 거칠었어. 호흡이 그대로잖아. 운동하셔야 돼. 그러니까 일을 강도를 낮추면 되잖아. 근데 일을 강도를 낮추면 재미가 없잖아요. 달려들어야죠. 근성으로. 근데 일을 안 하면은 예. 그 마인드가 안 생긴단 말이야. 근질근질하지 않잖아. 애초에. 그쵸. 맞아요. 그리고 봐봐. 조조도 운동을 맨날 했잖아. 조조가요? 전쟁을 계속 전쟁터에 아, 말 타고. 예. 그치? 근데 그자 역시도 머리가 너무 아팠어. 결국은 자기가 근질근질해서 일을 만들기 때문에 머리 아픈 상황을 계속 만들어. 결국 머리 아픈 건 피할 수 없어. 아, 잘했어요. 아, 나 죽는 줄 알았어. 어쨌든 오늘 좋았다. 그죠? 아무튼 좋아. 뭐가 좋아요? 운동하니까.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바로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걸 풀잖아요. 잘 풀린대요. 활성화가 된대. 아, 네. 두뇌전이 잘 되는구나. 예. 누가 보면 평생 운동한 사람인 줄 알겠다는데? 아, 맞아요. 운동 3개월 한 사람 특이해요 이게. 두통은 무조건 운동하는 게 최고입니다. 나 안 그래도 오늘 예. 아내가 그 말 했어요. 뭐라고요? 운동해라. 운동해야 돼. 근데 운동을 지금 요즘에 운동하라는 사람들이 좀 많아. 아, 내가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 요즘. 머리가 너무 아프고 예. 이 안에 내재된 이 분노가 너무 커. 그 운동을 풀어야 돼. 운동으로. 그러니까 운동으로 풀어야 돼 이걸. 운동을 풀어야 돼. 그러면 우리 버피 10개만 해볼까요? 버피는 뭐야? 버피는 말이죠. 아, 안 해. 버피 뭔데? 아. 쭈그려 앉아. 뒷다리. 이제 여기서 여기 보여줘. 쭈그려 앉아. 뒷다리. 했다가 다시 했다가 점프. 아, 나 이거 알아. 되게 힘든 거야. 근데 여기에 팔굽혀펴기를 섞어주면 좋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점프. 10개. 10개를 하라고? 어. 아, 못해. 나 그냥도 10개 못해. 할 수 있어. 아, 나 그냥도 10개 못한다고. 그러면 3개, 5개만 해봐요. 5개. 5개? 네. 미끄러워. 쪼그려 앉았다. 민키 조심해. 아! 아프다. 민키 조심. 아, 네, 미끄러워 이거. 여기서. 그렇지. 쪼그리고 점프 둘. 그렇지.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점프 셋. 그렇지. 선생님 살려줘. 두 개다. 점프 네. 마지막. 굽히고. 점프! 높이! 높이 뛰어야지! 됐어. 아, 천천히 하니까 쉽다. 천천히. 예, 예. 빨리 하면 힘들어 이거. 이거 예, 진짜 나 옛날에 해봤는데 진짜 힘들어. 할 수 있잖아. 이거 봐. 할 수 있잖아. 요거는 20개. 20개 한번 나중에 해보자. 20개씩. 한 세트? 20개씩 3세트. 야, 씨. 욕 나오네. 저기 머리가 아파서 오메가3 코큐텐 먹었는데 혈액순환 잘 돼서 머리도 맑아져. 저 오메가3 먹을래. 그것도 드시고 머리 안 아프다. 비타민도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안색이 좀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혈색이 좀 올라왔는데? 어? 붉어졌는데 살짝? 어. 어. 딱 요 정도가 좋은데? 네. 앞으로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지금 만들어도 잔다. 효과 확실하죠? 이제 두통도 없어진다. 피가 막 도니까. 승질나. 명상하러 오세요. 아, 명상도 그렇게 좋다는데. 방송 시작하고 하래. 나보고 버피 10개. 그거 턴제 게임 할 때 상대 턴에 하면 좋거든요. 네. 내 거 커맨드 넣어놓고. 뭐 할 때요? 헬스스톤 저 할 때 전장하고 이렇게 뭐 기물 배치하면 한 막 1분 남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해요. 아 그게 돼요? 네, 시간이? 예예. 예. 어떻게 충분히 돼요? 60초면은 팔굽혀펴기 한 세트 충분히 하지. 1분이면. 1분인가? 어 그럼요. 아니 시간 모자라서 딱 이러지 않아요? 아니 전장은 시간 모자랄 일이 별로 없죠. 아닌데. 그럼 전장을 한번 해보죠. 아이 뭔 전장입니까? 전장을 해서 나는 시간 원래 보통 시간 부족해서 그러면 내가 그 헬스스톤 하는 법을 알려줄게. 해요 대신에. 왜 내가 해? 아니 그러면 전장을 본인이 한다며. 본인이 아니, 본인이 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아니 본인이 하는 거 한 판을 보여줘. 그럼 한 판. 아니 한 판 보여줄게. 그 대신 해. 헬스스톤 해야 돼. 알았어. 앞으로 전장할 때 그렇게 해야 돼. 알았어. 아 정말 못 살아 정말. 전장 최근에도 해요? 아 그럼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도 2판 하고 왔는데. 아, 운동을 하니까 확실히 이게 사람이 어? 활기차졌네. 아, 옛날에 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산송장 어? 산송장이었던 시절. 왜 이렇게 신나? 왜 이렇게 신난 거야? 헬스스톤, 헬스스톤. 네. 옛날에 이거 놀랍게도 인벤 방송국에서 옛날에 했었어. 헬스스톤이요? 아, 좋은 진짜 좋은 거. 그건 뭐였냐면 그땐 전장이 없었잖아요. 3코스트 카드를 내려면 팔굽혀펴기 3번. 아 코스트마다 코스트를 큰 걸 지출. 아이디어 좋다. 만화를 지출할 때마다 운동. 아이디어 좋다. 아이디어 좋아. 그리고 친선전으로 하면 친선전을 할 거야. 두 팀 해가지고. 아니 두 명 팀 해가지고. 그러면 나 한 판 너 한 판 해. 그러니까 나 저 한 판 일단 할게요. 오랜만에 하고 나가까진 해봤어요? 나가를 안 해봤어? 아이고 안 해지고 오래되셨구나. 근데 결과가 예 결과에 따라서 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과?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 운동이 중요한 거니까요. 게임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아 게임은 저도 상관없어. 내가 건강해졌잖아요. 아 게임은 상관없어. 예 도구일 뿐. 게임은 그냥 그 내가 쉴 때 그 세트 사이에 휴식 때 잠깐 여흥일 뿐이야. 아, 가만히 앉아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아 머리를 돌려주는 거냐? 예. 아 업데이트를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좀 해야 되네. 후원 감사합니다. 아 버피 극혐이야 진짜. 버피랑 그 뭐더라? 예. 그거 극혐인데 헬스장에서 맨날 시키는 거 극혐. 뭐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렇게. 저 옛날에 이렇게 그... 하는 거? 비 잡고 하는 거요? 엎드려 뻗쳐 하는 거라고. 아, 그거 코어 단련하는 거. 그 뭐지? 플랭크. 아, 플랭크 이거 버티기. 개극형. 버티기. 개극형. 플랭크가 잡는 거 아니야? 플랭크가 그렇게 좋다는데. 귀는 왜 잡아요? 근데 귀 그냥 이러고 있지 않아? 몰라 귀 잡던데 아닌가? 그냥 나는 이렇게 깍지 끼고 있는데 힘들어서. 아, 귀 잡는 건 체벌이야.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귀를 잡고 플랭크가 되나? 선생님이 옛날에 플랭크 시킨 거지. 옛날 선생님들. 아. 왜냐면 귀를 안 잡으면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엎드려 뻗쳐를 시키면은 엉덩이가 내려가면 혼냈잖아요. 사실 엉덩이가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게 더 별로야. 차라리 그거를 코어 운동으로 벌칙이면은 내려가 있는 게 맞는데. 아, 모든 게 이제 다 운동으로 생각이 돼요? 예. 그것도 구독해야겠네. 이게 뭐야? 멘지헬스. 아, 멘지헬스야? 멘지헬스 구독 안 합니다. 멘지헬스도 구독하고. 구독 안 합니다. 제 2대에 김계란 되려고요. 그래서 네. 갈 때도 이동할 때도 계속 그 자극 신경 쓰면서 가요? 자극이요? 물 마실 때도 약간 자극 생각하면서. 약간 요걸로만 움직이고. 보충제였다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안 됐어. 몇 시야? 3기가짜리 게임이었어 이게? 3기가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요? 댁에서요? 작업실에서 합니다. 아, 예. 홈트로? 집에서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안 나가고 홈트로? 예. 아, 주폴리 안색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안색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운동해서 그런가? 그 아까 버피하고 발 바꿔 뛰기는 그 선재 엄마랑 선재 선율이 넷이서 다 해요. 아, 애기들도요? 예. 예. 돌면서? 돌면서 로테이션을 서로 세주면서. 아. 되게 잠도 잘 자고 애들이. 아, 무슨 그거 같네. 응? 뭐야 위 같지. 응, 위 같지 이제. 응. 같이 하네. 응. 닌텐도 왜 삼? 어? 그렇게 해서 가족들끼리 노는데. 그래서 선율이는 7살인데 가슴이 갈라졌어 지금. 갑바가 생겼어. 7살인데 약간 성모형 그림처럼 성모형이 그린 7살 같이 됐어.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그럴 수 있어. 그 뭐야 유튜브에 있더만 7살인데 엄청 막 그 헬스맨인 그 아이. 그럴 수 있어. 오랜만에 들어. 아니 그 서커스 한 그 아이가 아닌데 막 뭔데? 막 어렸을 때 꿈틀꿈틀하면서 이렇게 태어난 개 아니야? 짤. 칠삭동이. 응, 칠삭동이. 야, 이러다 호민이 형 막 3대 500 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나중에? 어?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만 하니까. 중량이 막 제 몸밖에 없으니까. 그거 뭐 하나 갖다 놓고 막 들여놓고 하는 거 아니야? 막 그거? 그 뭐야? 그거 거는 거 뭐야? 그거 막. 그거 하나 사긴 했어요. 저. 거는 거? 아니 그거? 이거 이렇게 철봉. 거는 거? 이렇게 거는 거? 철봉이요. 아, 철봉. 철봉? 예. 철봉 그거 뭐라고 그러더라? 풀업 뭐 이름 있던데. 치닝 디핑 맞아. 치닝 디핑 머신 저거. 아, 그것도요 이제? 저것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가격대가. 그래서 무난한 걸로 하나. 밴드 걸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힘으로는 아직 턱걸이 못해요. 근데 빠니보틀님 오더니 그냥 맨손으로 턱걸이 5개 하고 갔어. 인자강이야. 아. 운동 하나도 안 한대. 여행이 운동일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또 자극이 돼요? 스포츠맨으로서? 아, 와, 나도 빠니보틀처럼 강해지고 싶다. 아. 스포츠맨이니까. 그래. 됐다. 밴드도 안 걸고 그냥 5개를 땡기더라고 바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10개씩 하고 5개씩 하고. 나도 하나도 못해. 자, 헬스스톤 항목을 내가 없앴나? 인생. 자, 모이세요.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에나탈 60개. 귀부인 다크베인. 아니 하진 않으면서 또 쿠폰은 입력하셨네? 아, 보내줄게. 그러니까 그 입력해야지 들어오잖아. 보내줬으니까 입력하지. 대박. 예. 보내줘요, 형? 아니, 나도 받았어. 아, 저번 컷도 아예 안 깼고 저번 확장팩도 아예 안 깠구나. 아이고 그대로 있구만. 바닷속 테마였어요. 이번엔 약간 공포 테마예요. 우리 했을 때 한 거잖아 이거. 맞습니다. 와우 할 때. 예예. 나스리아 성체. 예. 어둠 땅. 예. 형도 나스리아 저거 했나? 저도 저 선술집 패스는 무조건 사요. 아니 와우 예. 할 때. 나스리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스리아 성체 했었나? 형? 이거 어둠 땅이요? 어둠 땅에서 팩션 고르는 거였거든요. 아 어둠 땅 했죠. 아니 그러니까 나스리아 성체 팩션 골랐냐고.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형 갔잖아요. 그 나만 갔나? 그 레이드가 그러니까 나스리아 레이드였나? 그러니까 나스리아 성체가 레이드 하는 데인데 팩션을 고르는 게 있어요. 뭐 그 이 나스리아 성체 있는데 하나랑 호민 형도 갔다는데? 그 막 춤추는. 아 형은 나이트페이 한 거 아니야? 춤추는 거 아니야? 춤추는 거? 아 이렇게 옆 칸으로 이동했다.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둠 땅에서 팩션을 4개를 고르는 건데 아 나는 뭐 했냐고. 나이트페이. 그거. 숲 속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레이드는 그래 성체고 아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근데 그 벤티를 있는데 지역에 그 왕 잡으러 간 거잖아. 아야 그런 게 기억이 나? 나 기억 하나도 안 나. 걔가 그 간수랑 흑막이 있어가지고 영혼 빼돌리기 그걸 해가지고 데나트리오스. 자 갑시다. 그럼 전장이 리셋되시겠어? 0점으로 지금. 아 근데 내 걸로 하면 안 돼. 아 그런가? 대리야. 내 걸로 하면 대리돼. 그럼 그러면은 침착맨이 플레이를 해요. 그리고 같이 헬스스톤 하면 되잖아요. 지금이야 하면서 내가 알려줄게 운동 타이밍을. 그래야 몸에 익지. 아 처음에 형이 한 판 하기로 했잖아. 같이. 아 형이 뭔 말이야. 빨리 로그냐. 이 얍실하게 옆에 있네? 아 이거 여기 빠졌어. 글자가 옆에 있어? 응.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심술 포인트가 있어. 이 운동하는 사람도 심술 포인트. 아 이거까지 해야 돼? 운동을 하면 자꾸 시키려고 그래. 아유 시켜야죠 그럼. 또 안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하면 또 막 시키려고 그래. 아유. 아 그거 끄면 안 돼. 왜 하면 되지. 보안이 철저하다. 하긴 나도 옛날에 한번 털린 적 있었어. 와봐야 돼. 한영키가 어디 있죠? 아 한영키가 알트입니다. 아 알트가 한영이. 인증번호가 어딨어? 인증번호가 아 이거구나. 어딨어요? 여긴가? 이건가? 어디갔어? 이거 넣어야 되는데? 어디갔지? 뭐야? 뭐 그거 넣는 거 여기있지. 폼 꺼버렸나봐. 배틀넷을 껐다고? 안 껐는데? 그래서 여기다. 어. 입력하세요. 된 건가? 키보드 이거 바꿨어요. 이게 안 써 있어 위에. 그 옛날 거북선이었나? 그거였죠. 스페이스 계속 안 눌려가지고. 아이고. 한산 봤어요? 안 봤어요. 한산 재밌음. 이제 헬스스톤 눌러도 돼요? 네. 이제 제 계정입니다. 이제 그거 아니에요? 대리 아니에요? 대리 아닙니다. 저 옆에서 한번 보고 주호민 작가님이 어떻게 운동을 하시는지 한번 보고 제가 다음 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400. 돌리면 시작이야. 왜? 이렇게 시작이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10번, 10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와.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고르고 10번, 10번 하고. 그렇죠. 그럼 딱 되거든. 그래, 돌리는 시간도 시간인데 아깝잖아. 그렇지. 그리고 해야지. 여기서 끼리엘롬. 끼리엘롬 좋아요? 한 다음에 바로 시작이야. 아니 뭐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뭔지. 둘! 아니 이게 20개. 셋! 아니 뭔 캐릭터인지는 설명. 아 끼리엘롬이요? 씨발 그럼 이거 왜 켜? 그냥 운동하지. 이게 뭔지는 알려줘. 이거 뭐냐면은 그 한번 올려봐. 기억에 잘 안 나.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지금 안 나와. 지금 몇 개 했죠? 12, 13, 14, 15. 아, 이 차이야. 운동을 하면은 17, 항상 긍정적. 18. 운동 안 하면 부정적. 운동 안 하면 부정적이야. 이렇게 돼요. 벌써 지금 스쿼트를 20개 했어요. 아, 봐봐. 듣지도 않잖아, 지금. 운동을 하면은 긍정적. 네. 자기 안에서 이 엔돌핀이 돌면서 자기에게 충실해집니다. 그렇죠. 운동을 안 하면 부정적이 되고. 그렇죠. 키리엘롬이 원래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버프가 됐어요? 이 방패가 없어진 걸 보니까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 나도 안 해봤거든. 읽어보면 되죠. 뭐. 준비는 되셨나요? 하수인들과 무작위 아군 하수인 둘에게 1, 2, 1. 이게 그렇게 좋아졌나? 직관적이네, 직관적이야. 저거. 옛날에 좋았죠. 하고 바로 읽었고. 일단 10개만 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 앉으면 시작이야. 진짜 집에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진짜 이렇게 해요. 진짜 이렇게. 캐망으로 바꿔야 될 정도인데. 잠깐만, 좀 키워야겠다. 아, 상준니커님 5개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 이런 것도 효과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걸 좀 가져가자. 무작위 하수인 둘한테 구애하기 때문에 바로 얘를 데려와도 세지는데 저는 그냥 업을 하겠습니다. 업을 하고. 그냥 해도 되긴 하지만. 업을 하겠습니다. 업을 하고. 맞아.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하던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네. 평상시 안 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냥 나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예. 진짜 운동 되겠다 이거. 헬스스톤 여러분들 헬스스톤 하십시오. 이거 진짜 운동 돼요. 벌써 지금 뭐 3턴인데 2턴인데도 이렇게 운동해서 큐 돌릴 때 한 번 하고 고를 때 한 번 하고. 벌써 4번 했잖아. 2턴인데. 이 헬스스톤이 전투는 보긴 봐야죠. 그쵸. 고르고 나서 버디션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근데 시간 부족하셨는데. 아휴 부족해. 그 옛날이나 그랬지 옛날이. 저 얘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얘를. 해서. 이거 팔고 안 샀어요? 안 사요? 아니 저 영능 쓰려고요. 영능. 20개 스쿼트는 5. 6, 7, 8, 9, 10, 2. 좋아요. 운동돼요. 네. 5, 운동돼요. 6, 7, 게임 왜 킨 거냐고. 아니 핫스톤 이렇게 할 거면 왜 핫스톤 키냐고. 핫스톤 하고 있잖아 지금. 아 이거 팔고 사야지. 운동을 안 하면 부정적이래. 아니 그게 아니고 얘가 명능을 빨리빨리 써줘야죠. 크튼처럼 매탄 쓰는 게 이득이에요. 쟤는 1 데미지 맞으면 죽어요. 이렇게 치면 죽어요. 우리가 때리면? 예. 우리가 먼저 성공을 하면 좋은 거네요? 그렇죠. 치면 좋습니다. 침술맨 주폴 혼자 건강해지면 질투하니까. 그런가 봐. 나 형 혼자 건강해지는가 봐. 침술하나 봐. 근데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뭐 나올까? 아니 씨발 이거 시바라니요. 자. 여러분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하스타 왜 키냐 이거. 2, 3, 4, 5, 6, 7, 8, 9, 10. 아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전체 다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3개만 발라줘? 아 바뀌었어? 아 바뀌었구나. 이제부터는 시간을 좀 충분히 주기 때문에 충분히 쉬면서 할 수 있습니다. 2세트까지는 빡셌죠? 아 정해진 것만 하면 돼요? 꼭 그 남는 시간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아 오케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헬스스톤은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헬스스톤의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고 전투 결과 한번 지켜보고요. 잠깐만, 이게 안 됐네? 요거 안 켰네? 결과 알아야지 결과. 아 중요한 게 아닌가? 어떤 결과요? 이거 위에 확률. 아 중요한 게 아니야. 헬스스톤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승패도 중요하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딱히. 소리가 아깝다.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요. 어마어마하더군요. 아 근데 읽어볼 게 많은데 나는 모르는 거. 그쵸. 얘는 이제 돈이 남으면은 하나씩 받는 친구거든요. 근데 굳이 잘 안 써요 저는. 이성절이도 있고 한데. 얘요? 네. 예, 안 해요. 그 지금 왜 돌려? 예? 이거 그냥 한번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해주려고 그냥.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아 여기서 살 건 없고. 딱히 제한테 이제 그 뭐야 껍데기 씌워주는 거. 얘는 얘를 얼려놓는 게 좋겠는데. 이럴 거면 리롤2 아니 그런 거 물어봐가지 마세요. 여기 아득히 멀리 왔어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사용자가 관심이 없어 이게. 잘하겠다는 관심이 없어. 근데 이겨. 내려놨는데 이겨. 아 부정적이야 나 지금. 헬스스톤인데 나 너무 내려놓은 게 없는데 지금.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 둘 다 포기하지 마. 기가 막히게 들어가 쭉 바로 운동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14, 15, 16, 17, 18, 19, 20. 기가 막히죠. 얘 살까요? 아니야. 더 가보죠. 아 좋아요. 여기 지금 옆에 여기 그 첨부도 걸리거든요. 예. 아주 좋아요. 굉장히 세요 지금. 키렐롬은? 선술집 단계가 강화되면 이제 되는구나. 다섯, 네 개의 버프. 근데 이게 헬스스톤의 정신이에요. 이게. 그리고 세수가 끝나면 잠깐 쉬는 것도 좋다. 잠깐 이렇게 전황도 좀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되니까. 소인님이 아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요? 너무 세지 않아요? 아 99 정도 너무 세. 아 뽑았어. 괜찮아요. 줄 건 좋아. 아 부정적이었어. 상대방이 잘 되니까 줄 건 좋아. 아, 부정적이었네, 내가. 나 이렇게 운동을 한 사람은 줄건 줘. 괜찮니? 나 운동만 하면 돼. 줄건 줘. 뭐가 중요해. 천천히 관망하면서. 관망하면서. 아, 이거 저 버프를 꼭 해야겠다. 아, 예. 그냥 이거 꼭. 아유, 이거 잘 들어갔죠, 이번에도? 관망하면서. 근데 나는 얘네 좀 씌워주고 싶은데 아직은 딱히 없네요. 또 가볍게 덤벨로 10개. 하나. 어! 네! 밥 왔다, 밥! 네! 5, 6, 7, 8. 감사합니다. 저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느낌.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봐요? 게임도 이기고 운동도 되고. 그럼요. 야. 그럼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뇌가 돌아가가지고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오늘 메뉴는 컵밥인 것 같죠? 오늘 연탄 석쇠, 여기는 찹스테이크. 뭐 드시고 싶은 걸로. 찹스테이크? 스테이크를 아무래도 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운동. 아, 운동했으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요? 좋아요. 저는 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기 힘들죠? 16.5%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졌네? 야. 이건 아, 근데 71%가 졌는데 감흥이 없어요? 아니, 나는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저 계산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딱 봐도 졌는데 왜 이긴다고 하지? 라고 느껴졌거든요. 아, 뇌가 돌아가는 거야 지금? 예. 아니, 졌어 지금. 쟤 뭐였지 근데 지금 방금? 아, 뇌가 안 돌아가는데요? 제 상대방 지금 뭐 좋은 거 있었나? 뭐 닿으면 터지는 거 하나랑 뭐 뽑는 거 있었고 뽑는 거 좋았던 건데 아까 그래요? 좋은 거 있었는데 그래요? 그거랑 그 정령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거랑. 아, 정령이요? 그 6호짜리 그 방어막 있는 거. 나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6단계짜리 찾자. 뭐였지 이번에? 푸시요.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괜찮은데 지금? 나쁘지 않은데? 야, 아니 근데 진짜 결과가 좋으니까. 예. 운동을 해서 더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했으면 이거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 아, 그럼요. 밥 먹고 아, 밥 먹고 시간이 없어요. 밥 먹고 월드컵 들어가야 돼. 아, 그러니까 같이 하자니까. 어? 아니, 본인 하면 좋잖아요, 왜. 왜 아쉬워해. 감장님 계속 분석하려고 하는데 심심해. 아, 운동을 안 해서 이게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99.9. 이건 뭐 그냥 있겠죠. 딱 봐도 그죠? 얘를 황금. 그냥 돈이 남으면은 떼져요. 1코스트를 써서 2사를 키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전 돈 아까워서 못 하겠어요. 근데 형이 하는 일이 똑같은 건데. 예.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저는 모두에게 들어가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모두에 들어가는 게 해봤자 4개면 4산데. 얘 사야 되고요. 얘 사야 되죠. 얘도 부정적으로 사야 되고요. 얘도 사면 좋죠, 지금. 투지가 있는 녀석 같습니다요. 얘도 좋죠. 투지가 있는 녀석 같습니다요. 세죠, 세죠, 세. 하수인은 넘쳐나지만 동료는 부족한 법이지요.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테 뭔가 일곱, 여덟, 아홉, 열.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일단 느끼세요, 느끼세요. 14, 15, 16, 17, 18, 19. 내가 부정적이라서 그런 건가? 나도 헷갈리네 이제. 아, 잘하고 있는 거야? 아, 운동을 안 해서인가 봐. 순방만 하면 되지 뭐. 아, 그리고 맞아. 앞에 또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어, 또 이기려고 했어. 난 또 이기려고 했어. 이기면 좋은 거예요. 이기면 좋은 거? 안 이겨도? 안 이겼는데 즐거운 거. 안 이겼는데 난 이미 운동을 4세트를 했어. 아... 그 누가 이긴 거죠? 사실상 삶에서 누가 이긴 거죠? 내가 이겼어요. 저 운동을 한 사람은 이기고. 아, 그럼요. 못한 사람이 졌다고 지금 생각하는. 지금 아이고, 아이고. 무조건 이기는 거. 어,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이겼는데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24%였는데. 이러면 또 긍정적으로? 어, 원래 이러면 한 세트 더 해야 돼. 기분 좋아서. 그러니까 이거 원래 지는 거였는데, 어, 이겼네? 아, 기분 좋다. 아, 그럼요. 긍정적으로. 그럼요, 그럼요. 이제 아시겠어요? 어, 이제 좀 조금 알 것 같아. 이 정신을 조금 알 것 같아. 어, 이 운동 정신을 좀 조금은 알 것 같아. 알 듯 말 듯 약간 아직은. 어, 여기서 잠깐만. 아니야, 일단 갖고 있어. 일단. 오까이 합치죠. 이건 합치죠. 아니 이거 준 다음에 합쳐. 왜? 아니 합쳐. 그러면 이제 혈석 얘는 버려도 되잖아요. 이제 혈석 얘는 이제 영구적으로 얻게 되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좋잖아요. 황금을 공짜로 준다고? 보기만 할게. 개이득이죠. 아, 예. 분위기 좋은데? 여기서 이걸 써서 한번 육성을 찾아보는 건 어때? 네? 육성을 찾는 게 뭔 말이야? 이걸 써서. 육성을 변신시키기. 지금 이걸 사서? 아, 좀 아깝다. 그건. 좀 아까워. 어, 꽤 강해 보이지 않나요? 훌륭하죠? 어디까지 했죠? 덤벨로 뭐 할 차례죠? 이거 할 차례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이제 이기는 일만 남았어요, 주인님. 아, 저기 세네. 제 황금 만들었네. 예. 해적대기네. 해적대기. 아, 또 부정적이었어. 아, 나 계속 의식하는데도 10초 안에 또 부정적이 되네. 의식해도 이러지? 이거 이겼어요. 그냥 인성인가? 그냥 인성인가? 이거 이겼어요. 비기거나 이겨요. 아, 벌써 왔어요. 아, 여기서는 아니죠. 얘는 이제 한턴 버티면 뭐 좋은 거 주겠죠? 올리지 뭐. 올리고.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꼭 써야 돼. 꼭 써야죠. 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요? 얘 되게 오래된 친구.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게 긍정적이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이었으면 바로 팽이지. 긍정적이니까. 그쵸? 아무래도 얘의 장점을 계속 보니까. 어, 그쵸.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얘가 다음 턴에 되게 좋은 황금을 줄 수도 있어요. 아, 그치. 그쵸. 리노가 아까 되게 약했는데 살아남은 거 보면 기적적으로 뭐 하나 찾은 게 아닐까. 아까 제 그 황금 돈 남으면 세지는 그 친구 키우고 있던데. 주인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죠. 이건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너무 안 좋았네요. 쟤는 날 죽인 애들 무조건 물귀신 대작전이라고 무조건 죽이는 애. 날 죽인 애들. 피가 몇이든 간에. 아, 교환비가 좋네요. 네, 그래서 제 만약에 내가 그 통통이 아저씨 총알을 쏘는데 제가 총이 맞았어요. 통통이 아저씨도 죽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 전장은 장난이 아니지요. 어, 이 친구들 이제 어? 미쳤는데요? 이제 이걸 줬어, 저걸 줬어. 살려고 했던 거야. 오, 그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바꿔볼게요. 내가 필요한 게 있네. 어? 저 뭐야 저? 저 얘는 내 왼쪽에 있는 거멍 젊은네? 젊네? 얘는 이제 그 세지는 애 있잖아요. 아 내가 가진 원록수만큼 세지는 애 그런 애랑 이제 조합을 하면은 되게 세지는데 지금은 망했네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얘는 이제 보내주고 아! 새로 고침하고 보내주고 네 종말이 어려운데요. 이건 쉽지 않은데 채팅창 예! 아 채팅창이야 채팅창 예. 운동하세요. 아니 아니 아직 아 채팅창이 운동을 안 하니까 아 형 하라는 게 아니고 예. 채팅창이 운동을 안 하니까 자꾸 부정적이야 채팅이. 아 채팅창이 부정적이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이거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헬스스톤이에요. 게임을 즐겨야 돼. 근데 여기 자꾸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좋은데요? 지금 좋아.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일곱. 걔는 그 흉합체 같은 건데 내 종족이 다양할수록 랜덤으로 그 턴이 시작할 때만 생겨요. 어 그때그때. 예예. 근데 제가 지금 정령, 해적 또 뭐 있죠? 아 해적은 팔았구나. 독이 있으니까 이제 기본빵만 하네요. 그렇죠. 요건 잡고 가네. 긍정적으로. 아, 아쉽군요. 쳤네. 아이고! 이거 진짜 아깝다. 어떠세요? 흥미진진한가요? 흥미진진하죠? 예, 여기서 이제 내가 얘는 뭐야? 돌리면 뭐? 얘는 5골드 쓸 때마다 혈석 하나씩 돌리는 아군 가시 멧돼지한테. 근데 아군 가시 멧돼지가 지금 조금 적죠. 아 이거 뭐 에헤이 에헤이. 아니 이게 헬스 한 개 이긴 거예요. 예? 아 채팅창. 아 이거 헬스 한 개 이긴 거야. 헬스 한 개. 아 그럼요. 얘는 이제 쓸모 없어요. 이거 이 녀석은 저랑 별반 다를 것도 없네요. 저것도 왜 안 발라요? 뭐 했던 거예요? 버프는 왜 안 발라요? 어떤 버프요?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이렇게 가자. 그래서 얘한테 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 됐어. 완벽하다, 완벽해. 아, 시간이 모자라서 이번 턴은 운동을 쳐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 쳐야 돼. 왜냐면 지켜보긴 해야 되니까. 지켜보긴 해야 돼. 그러니까 또 너무 또 자기가 만든 룰에 얽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유동적으로 하겠어. 긍정적으로. 수인님이 최고입니다요. 아이고, 이건 죽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스톤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게임을 킨 이유가 또 게임을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켜봐야 되죠. 아, 지켰다. 그리고 잘하면 5등 하겠는데요? 순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잘하면 4등 갈 수도 있고, 죽으면 예, 4등 갈 수도 있어요. 많이 죽어나가니까. 더 잘하면은 3등 갈 수도 있어요. 아, 4등. 순방했어. 네, 운동도 하고 순방도 하고. 이런 거죠. 야, 잘했어요. 예. 또 요즘에 또 키릴롬이 그렇게 막 좋진 않은데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정도인데 이걸 또 이렇게 4등을 했다는 거 자체가 괜찮다. 그리고 지금 한 운동도 한 4세트 정도 한 것 같은데 또 다 상쾌해지고 밥을 일단 좀 먹죠. 자, 어이, 이 가슴 커진 거, 이 펌핑 된 거 봐. 이거 만져보세요. 아 그러네요. 아 뭐야 이게? 너무 딱딱한데요? 어이, 식사나 하실까요? 네. 예. 아, 나 저 다시 창백해졌어요. 아, 운동을 또 멈췄더니. 아, 바로 창백해졌네 또? 아이고. 운동을 안 하면 이렇게 돼요. 부정적이더라고. 참. 그때까지. 아, 맞아. 운동을 해야 돼. 이게 호민이 형이 이렇게 긍정적이 됐잖아. 응? 하긴 해야 돼. 맞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럼 풋살이도 한번 나가시나요? 아, 아니요. 제가 단체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하는 운동? 그리고 거기는 30명이 넘었던데? 가면은 운동을 할 수 있기는 한 거예요? 풋살인데 어떻게 30명이. 아, 콜라 안 먹죠? 아니요, 먹어요. 아, 먹어요? 예. 단군이 완전 에이스라고 그러던데? 엄청 잘한대요. 단군 잘할 것 같아, 왠지. 그거 막 되게 맛깔나게 그 막 입딜도 막 넣으면서 할 것 같아. 거기는 잘하면은 쫓겨나. 자동문 죽고 다니니까. 잘하면은 수준 안 맞아가지고.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예, 찹스테이크. 와. 운동했으니까. 고기 먹어야지. 하얀 건 계란. 그 붉은 건 연어가 아니지. 이게 무슨 알이지? 뭐라 그러지 이게? 이거? 몰라 나도. 날치알인가? 비슷하네. 잘 먹겠습니다. 응, 잘 먹겠습니다. 말투도 좀 약간 바뀌었어요. 사근사근하게. 잘 먹겠습니다. 예. 전에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랬는데 이제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끝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긍정적이 됩니다. 난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하다 싶었어. 예? 왜? 보통 외부 일정이 있어야만 오는데 안 왔다? 뭐지? 그냥. 근데 그게 운동이 그냥 심심해서. 맛있는데요, 이거? 김치볶음밥이네요. 그러니까 되게 예? 되게 똑똑해진 뚱이를 본 스펀지밥의 심정이랄까? 좀 약간 이상하네. 사랑해요. 걔가 뚱인가? 응. 이상하지. 뭔가 위화감이 있네. 발랄해졌지? 아우 잘 먹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근황이 그렇습니다. 아. 운동하고 뭐 영상도 찍고. 아 좋아. 아 그래서 운동 영상이 많이 올라왔구나. 이유가 이제 어? 이유가 밝혀졌어. 난 영상이 왜 갑자기 올라가나 했더니 운동을 하고 이 에너지가 넘쳐서 이거저거 막 계속 시도를 하고 아 좋네 좋아. 나도 해야겠다. 예. 게임 하실 때 이렇게 짬짬이 하시면 좋아요. 운동하는 사람 밥을 더럽게 맛없게 처먹는데 운동하는 사람 맛있게 발라먹어. 근데 저 루렌즈님은 운동을 안 하나 봐. 왜 왜? 표현이 처먹는다고 하잖아. 왜? 부정적이잖아. 아 그냥 맛없게 먹는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네. 운동 안 하네요. 루렌즈님도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맛없게 먹는 걸 강조하려고 더 이제 처먹는다고 그런 거죠. 아, 그럼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야 그거를? 표현이? 강한 주장이다. 강한 주장. 강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채팅 치고 싶다 이러면은 좀 약간 센 채팅 치고 싶다면 구보라도 한 바퀴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잖아요? 저런 채팅이 안 보입니다. 지금 운동을 안 하셔서 저런 채팅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막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럼요. 예. 아 그래요? 예. 너무 긍정적이라서 할 말이 없는데? 아 그렇구나. 젓가락으로 밥 먹는 거 진짜 열받네. 구부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쓰지 말라고. 그냥 조용히 구부하고 오라고. 아 이게 왜냐면 이게 비빔밥이거든요. 근데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더 잘 비벼진답니다. 숟가락으로 하면 으깨진답니다. 아 나 앓는 소리 나네 자꾸. 아 나 앓는 소리 나. 아. 왜요? 아 운동 나 구보 좀 하고 운동을 안 하니까 아이쳐. 나쁜 생각 있어. 나쁜 생각 있어. 아. 그 식사 중에 하면 또 배 아파요. 아 그래 하면 안 돼? 드세요. 아. 아. 그리고 구보 그렇게 하는 거 아님.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빨리. 더 빨리. 아 이렇게 천천히 하면 안 되고. 그럼요. 네. 구보도 하세요? 네. 야 고기동 저는 구보하려면은 진짜 그건데. 아 그래서 옆에 대장동까지 가서 해요. 평지가 없어가지고. 야 멋있다. 멋있어. 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아니 운동 5년 이상 한 풍영은 가만히 있는데. 아 부정적이라 또. 풍영 요즘 운동 하시나? 그 형은 계속해. 바빠도 한 두세 번은 꾸겨 넣어서 하더라고. 그 형이 그래 되게 활발하다. 아 풍이 형 어떻게 다 소식 알지? 인스타에 올렸나? 뒤늦게 저기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쉬고 계세요. 근데 그게 후각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원래 저번 주였나 이번 주에 뭐 세 명이 모이기로 했었어요. 네 원래는. 예. 근데 취소됐어. 왜냐면 이제 못 본 지 좀 됐다고 해가지고 한번 합시다 했는데 저는 침착맨 2주 만에 만나는 건데 2주 전에 저희가 뭐 촬영 하나 했었잖아요. 기아님하고 뭐였죠? 뭐 티저 같은 거 약간 새 시즌. 아 네. 그때예요? 그날 제가 계속 목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 저 그 다음날 장난 아니었어요. 완전히 네. 그 몸살하고 이렇게 땡땡 부어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되게 심해진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어제 촬영했는데 이거 혹시 코로나 아니야? 하고 막. 근데 아니었어. 검사 2번 받았는데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싶었죠. 코로나 균이 운동해가지고 못 들어온 거 아니야? 어? 그런가? 그 코로나 친구들만 온 거야. 코로나는 입국이 안 되고 코로나만 집중적으로 패가지고 코로나 친구들만 들어와서 좀 아프고.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보통은 전에 호민이 형이었으면은 아씨 말도 안 돼 이랬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런가? 이렇게, 그럴 수 긍정적으로. 있지. 긍정적이야. 둘이 옷도 흑백이라고. 아, 난 또 악마야. 어두워. 긍정적인 그 갈매기. 긍정적인 조나단인데 난. 갈매기는 새우깡만 있어도 신나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긍정적인 친구인데. 삶의 목표가 딱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진짜. 맞아. 헬스로 외공이 발달하면 3개권은 이상 없을까요? 그러는데 이상 없죠. 맛있다. 근데 다 비볐는데 왜 젓가락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또 이거 새 거잖아요. 환경? 약간 좀. 씨발 그럼 왜 뜯었어? 아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뜯었나요? 뜯어주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다음에 쓰면 되죠. 다음에. 예. 그쵸 다음에 쓰면 되죠. 왜요? 진짜 못났다 정말. 아니야.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도 났다.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 또 그거 봤어. 나는 네? 또 그때 봤잖아. 뭐 안 봤는데. 못났다 하면은 더 하기 싫어져요. 그래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운동하니까 대인배 됐어.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간단하니 단련으로만으로도 생각이 바뀌고. 맞습니다, 진짜. 바프 찍는다고? 바프도 찍을 수도 있죠? 아이 그런 거 뭐하러 찍습니까? 누가 본다고? 바프 찍을 때 이제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가. 젊었을 때 몸을 한번 기록해 보고 싶어서. 이미 늙었는데 뭘 기록해? 그러니까 더 늙잖아 이제 50대가 되잖아. 바프는 50대 때도 맞아. 그러니까 50대 때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40대는 이제 내 중요한 거 거지. 지나간다는 거지. 근데 바프 찍으려면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과정이 따르잖아요. 체지방도 엄청 빼야 되고. 근데 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요. 사진 한 장을 위해서. 그냥 즐겁게 먹고 그냥 운동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근데 너무 좋다. 자세. 아니 근데 이 어떤 이 자기 통찰 이런 거, 응?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아 이제는 말 저는 뱉고 뛰었잖아요. 예. 이제 안 뱉고 뛰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중간에 몇 번 뛰었더니 운동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거야. 올라왔어. 살짝 올라왔어. 조금 긍정적이 된 거야. 약간 사금처럼. 사금처럼 약간 금이 약간 나왔어. 아, 이 지금은 뛸 정도는 아니고. 맛있네. 운동을 해서 그런가? 밥이 맛있네. 아 완밥했습니다. 완밥. 너무 맛있다 이거. 트레드 밀은 뭐예요? 그거 그 쳇바퀴요. 러닝머신? 트레드라고요? 그런 건데 요즘에는 바닥만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앞에 이거 없이 안 잡고? 아, 안 잡고 그냥 이것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야 구성품에 있긴 있어요. 그럼 빨래 어디다 걸어? 빨래 못 걸죠. 뭐야 그러면 왜 있어? 조정은 할 수 있어요. 속도랑 그런 거 다. 저희 집에도 하나 있었어요. 아 본 거 같아, 본 거 같아, 형 거. 본 거 같아. 빨리 걷기까지 가는. 막 갑자기 뭐 잡아야 될 때는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괜찮나? 그쵸. 약간 그래서 빨리 걷는 정도로만 그냥. 그러면 뛰는 거는 되긴 되고 아니면 아예 가동이 되긴 안 되고. 돼요. 그리고 그것도 팔긴 팔아요. 이렇게 지지대도 앞에. 근데 저는 이제 공간 너무 차지해가지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하죠. 확실히 공간도 덜 차지. 근데 소음이 많이 커요. 러닝머신보다요? 아 그럼 비슷하게? 러닝머신은 비슷하겠지 뭐. 뭔가 기대값이 없잖아요. 얘가 소리가 작겠다는. 워낙 웅장하니까. 근데 얘는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컴팩트하니까 좀 작지 않을까 싶은데 안 작아서 약간 실망하게 되는. 근데 아파트에서는 역시 좀 힘들고. 제일 좋은 거는 침착맨 집하고 여기 거리가 뛰어가기 딱 좋은 거리여서 그거를 그냥 걷지 말고 뛰어서 출퇴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저요? 한 2.5km. 2.5km면 정말 딱 뛰기 좋은. 좋긴 해. 네. 진짜 좋긴 해. 그리고 거기 길도 진짜 이쁘거든요. 가로수가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 좋긴 해서. 거기 딱 이어폰 끼고 음악 하나 들으면서 오면 좋겠다. 아유 맛있다 이거. 침착맨 집 옆에 산대. 아 그래요? 창맨 스튜디오 근처에서 알바하고 자전거 타면 10분 걸린대. 걸어가면 한 20분, 25분 걸려. 딱 좋네. 딱 좋다. 그래서 옛날에 뛰기는 귀찮고 운동 효과는 있는. 가는 길에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갈까? 산을 통과하게? 그랬었거든요. 귀찮더라고요. 쉽지 않죠. 한 번 하고 나니까 귀찮아. 강동 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산도 없는데 옛날에 있었다는 거야. 옛날에 강동구도 옛날에 있었겠지. 아차산에 아차산적. 아차산에 있었어요? 산적? 거긴 산성이 있어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산치 아니에요? 산치 아니에요. 산성이에요. 산성. 그게 원피스지. 그게 원피스. 옛날 산적 있고 어? 황군 토벌하고 그게 원피스야. 토포사라고 있었잖아. 그래서 토포사 직책 중 산적 잡는 거야? 토벌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임꺽정에 나와요. 어 채팅창에 어 진짜 주펄 가슴 근육 나온 듯. 지금 힘을 아예 안 준 거잖아요. 네. 아예 안 준 거죠. 힘에 가슴에 힘을 줄 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줘요? 그 뭐 굴룩굴룩한 사람도 있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호민인데. 자, 오늘 뭐 오늘 운동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안 한 거죠 이제. 되게 내추럴이잖아. 아 여기. 요 느낌이에요. 평상시랑 조금 다른데? 안녕하세요, 주호민인데. 미친다고요?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아,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되게. 의식을 안 한 거라는 거잖아. 아까 앉아 있을 때. 옆태도 한번 보여주세요. 옆태요? 아니. 안녕하세요, 주호민인데. 아, 좀 약간 몸이 두꺼워졌어. 아, 그래요? 응. 몸이 두꺼비가 됐어. 안녕하세요, 두꺼비입니다. 야. 야, 멋있다. 둘이 동시에 덤비면 전부님 이길 것 같나요? 못 이기지. 인간 병기. 나는 전투력이 없고 그럼 호민 형하고 전부님하고 둘이 붙어야 되는데 안 되지. 너는 나 에너지 팠을 때 잔상으로만 나와. 나는 그냥 왜 운동 안 해서 같이 쏴주는 잔상으로만. 자 치울까요? 예. 이거는 아직 안 드셨고. 깔끔한데요 이거? 수익 많이 안 나오는데요? 깔끔하고 이거는 다음에 또 쓰겠습니다. 운동 안 했지만 운동 한 것처럼 이게 왜 이렇게 흐물흐물 되지? 아니 여기다 가슴에 바람을 많이 넣어서.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안 한 거 티나요? 이거보다 저런 거 같잖아. 티셔츠 이쁘다. 섞어드려요? 어, 조금 섞어주세요. 차 많이 드세요. 예. 목에 참 좋습니다. 요로결석 예방에도 좋고. 응? 이거 다 꺼졌네? 아까 봤다는 거? 그냥 꺼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랬나? 혹시 컨트롤 V 하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겠지? 어릴 때서 그거 복사했잖아. 형 그러니까, 코드 그림. 아 맞다. 야, 기억력이 좋네. 운동에서 기억력 좋아졌네. 그러게. 이게 재밌어 보이잖아요. 재밌어. 저기 1시간 반밖에 없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 아 이거 촉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64강은 그런 무리일까요? 그래도 64강은 빨리빨리 쳐내면서 이제 샥샥샥샥 이렇게 했는데 남어 시간이. 예. 아 남진 않을걸요. 그러진 않겠죠. 남진 않아. 그러진 말이 않아. 너무 많아 우리. 그래서 남진 않아. 1시간 반 뒤에. 형은 좀 남아서 하실래요? 저도 가야 돼요. 집에 오늘 6시 전까지 간다고 얘기해놨어요. 뭐예요? 아이들하고 놀아야죠. 아직 방학이 안 끝났답니다. 왜? 왜요? 왜? 그 오라버니 말투 계속 쓸 거예요? 아, 안 쓸게요. 죄송해요. 이게 한번 해서 한번 조절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벌써 웃기네요. 벌써 웃기다 이거. 됐다. 됐다. 자. 자, 클리셰 짤 월드컵 64강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월드컵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좀 클리셰가 뭐죠? 클리셰는 이제 전형적인 장면들.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너무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러지? 필승 공식이. 네, 어떤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좀 약간 구태의연해진. 그런 거를 이제 클리셰라고 하죠. 네, 근데 여기 클리셰 짤 월드컵은 좀 소년 만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사진 그거를 그런 느낌이 나는 사진들을 또 모아놨더라고요. 아. 근데 웃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자, 한번 볼까요? 예. 자, 첫 번째. 자, 이거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수문장, 둘 다 이제 약간 수문장 메타인데 네. 주인공이 가진 역경을 뚫고 어디 이제 도달했단 말이에요. 네. 막 앞에 좀 이제 잔바리들을 해치우고. 아, 잔바리들을 해치우고. 그러면 이제 사천왕 뭐 저런 애들이 나오면서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다니 너 인간치곤 아까운 재능이네 뭐 저런 말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좀 약간 냉정한 놈이 한 명 있어요. 아, 그렇죠. 냉정한 놈. 오래 말 섞지 말도록. 네.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약간 얘네들은 좀 혈기왕성해가지고 그렇죠. 좀 약간 그 힘을 주체 못하는 스타일. 여러 가지 사천왕도 스타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자신만만하면서 철없는 막내 스타일도 하나 있어. 그래서 감히 어딜 들어온 건지 알려주고 오죠. 이런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저런 스타일. 예. 보통 여기에서는 얘가 먼저 죽어요. 그렇죠. 알려주고 오고 싶어. 그러니까 네.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는 순으로 죽어. 그렇습니다. 네, 말 많은 순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저 대장이 끝까지 해보다가 이제 그러니까 세 동생이 다 죽고 나서 이제 말도 안 돼! 막 이러다가 이제 걔까지 죽는.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이제 좀 약간 활발한 애는 예. 진짜 센 경우가 많아.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그 안에 힘이 더 있고 힘이 더 있고 힘이 더 있어가지고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전투력이 있는데 네. 마지막에는 안 남더라고 보통. 두 번째까지는 진짜 몸부림치면서 남다가 겨우 이기는 그렇죠. 그런 이제 악당이 있죠. 또 얘들 이기고 넘어가면 더 센 애가 또 나오고 그게 이제 어떤 소년 만화의 엘리베이터 공식 아니겠습니까? 에스컬레이터 공식. 근데 이제 그게 여기서 엄청 센 애의 그 파괴력을 이미 연출했는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연출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수치로 표현해. 수치로. 그렇죠. 수치. 그래서 결국 뭐 인플레는 피할 수가 없다. 오히려 결국. 뒤로 갈수록 좀 컴팩트해져. 기물들이 부서지니까 컴팩트해. 맞습니다. 옛날에는 막 진짜 막 사방팔방 다 박살나고 막 진짜 뭐 행성도 부시고 막 이러는데 그 이후부터는 행성은 안 부수고 그냥 이렇게 서로 투닥투닥 정도까지로. 아니면은 아예 그런 배경이 없는 공간으로 가서 싸우든가. 아예 4차원, 3차원 막 이렇게. 괜히 가는 게 아니야. 괜히 가는 게. 자, 두 번째는 여기까지 도달했는가 제 귀인이여 사천왕을 무찌른 그 힘 부디 날 즐기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 왼쪽을 무찌르면 이제 오른쪽이 나오는 거죠. 지금 딱 대사가 이어지네요. 사천왕을 무찌른 힘. 그러네요. 예. 근데 얘도 짱은 아니야. 얘도 짱은 아니에요. 예. 짱은 예. 항상 우수에 젖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그 싸움을 위해 존재하는 녀석은 아니에요. 그렇죠. 빙긋 웃고 있거나 뭔가 큰 그 해야 될 게 있어. 목적이 있어. 맞습니다. 얘는 지금 좀 약간 싸움에 특화돼 있잖아 지금. 저는 그래도 고르자면은 왼쪽 사진에 적절한 대사들을 4개나 넣었다. 그럼 왼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클리셰 올리면 되겠어요. 네. 자, 왼쪽 사람들을 여기에 모아주십시오. 알아냈다 이겁니다. 범인을 말이죠. 살해 현장이죠. 네. 예. 쓰러져 있는데. 예. 이건 이제 코난. 코난의 이제 그 유명한 네. 그 탐정 그 패러디한 거죠. 네. 그리고 오른쪽은 네 동료. 이건 말인가? 하면서 이미 먹어버린 자기 뱃속에 있는 걸 보여주는. 이런 거. 그 막 만신창이어야 돼. 그렇죠. 아니면 뭐 동료의 어떤 남은 잔해일 수도 있죠. 뭐 손이라든지 뭐 이거 할 말인가? 뭐 이런. 이미 이게 계열밖에 사망 확정인 상황을 딱 보여주면서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요것도 좋은데. 괜찮죠. 전 요게 진짜 표현이 잘 됐다. 네, 저도. 이 논란은 이 뱀의 얼굴도 그렇고. 그렇죠. 연속으로 만화처럼.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어나라 애송이 한 번 더다. 그리고 지키는 도망쳐도 된다고. 과연 삐에로 농담을 잘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요, 둘이 연합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 원래 사이가 안 좋은데 더 강한 적이 나타나거나 해서 잠깐 손을 잡은 거야. 그때 항상 하는 말이 뭐 방해나 하지 마라. 원호해라 너는. 발목 잡지 말고. 임시동맹. 임시동맹 할 때 나오는. 그러니까 당당치킨이 나타났어. 그렇죠. 당당치킨이 나타나서 둘이 치킨을 도망쳐도 된다고. 과연 삐에로 농담을 잘하는군. 그런 식의. 제3의 적이 나타나니까 연합을, 임시 연합을 하는 느낌. 그렇죠. 왼쪽은 보통 이제 훈련 교관들이. 그렇죠. 저 마음은 따뜻한데. 로우 앵글로 이제 잡은 저 권위적인 컷. 굉장히 그 개인 그 강사나 뭐 어떤 뭐 교관. 네. 굉장히 잘 싸워. 옛날에 한가락 했었어. 그렇죠. 보면. 하지만 뭐. 후반까지죠. 후반까지는 못 가죠. 초중반까지. 죽어. 그러니까 주인공을 대신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그리고 주인공을 레벨업 시켜주고 네. 퇴장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보통 이 선대 왕부터 활약했던 그 9세대 네. 뭐 좀 활약 인물인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저는 세대가 달라. 고르자면은 일단 오른쪽은 좀 짤이 인공적이잖아요. 오른쪽은 그쵸. 이거에 맞춰서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건 짤이 이미 만들어지고 하는 거긴 나는 하죠. 거기에 가치를 좀 주고 싶은데. 그럼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애송이 한 번 더다. 예. 내가 오른쪽 저 사진을 보고 이 월드컵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저건 말이죠. 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되게 내가 내려보던 적한테서 치명상을 입었을 때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거? 응, 네. 이거는 이제 킹덤에도 많이 나와요. 킹덤에도. 그러니까 이 인물이 예. 엄청 강해. 엄청 그치. 강한데 주인공의 예. 무슨 트랩을 설치해. 계속 예. 뭐 머리를 써가지고 그쵸. 그렇다거나 예.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딱 했는데 네. 그 전투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증폭이 됐네. 네. 이런 그러니까 느낌. 예상하지 못한 어떤 한 방 먹었을 때. 그리고 저 왼쪽은 아까 그 사천왕 메타랑 이제 비슷한 건데 에. 저희들이 나설 것까지도 없다고 생각한데 말이죠. 뚜둑하고 이제 오른쪽이 이렇게 하면은 왼쪽이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너의 나쁜 버릇이다. 저 둘도 항상 이제 되게 강력한 듀오인 거죠. 그렇죠. 냉탕 온탕. 예. 근데 보통 보면은 둘이 비슷해. 비슷하죠. 실력 비슷해. 자체는. 실력 자체가 비슷해. 아니면 얘가 조금 더 세거나. 예.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나설 것까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제가 먼저 당하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올라와서 얘가 옛날엔 좀 대접이 안 좋았거든요. 예. 대접이 많이 올라와서 비슷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 어로 하겠습니다. 저는. 예. 어로. 예. 어차피 우승은 어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나 못 본 게 지금 한 60개 있으니까. 예. 자. 검성으로 불리던 내가 계집의 몸으로 대체 무슨 이건 뭐죠? 이건 이제 빙의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잔상인 거죠. 원래는 이제 저랬던 모습이고 현재의 모습이 앞에 있는 거구나. 예. 그런 건가? 그런 거 같은데요? 맞나? 이게 잔상처럼 보이는 뒤에는 건가? 원래 나의 모습. 예. 그리고 오른쪽은 동료, 우정,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구나. 나는 군단이다. 표정이 다 똑같아. 예, 그러네요. 뭔가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어마어마한 그 힘의 차이를 보여줄 때 이런 연출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얘네가 하나하나가 진짜 주인공이 용을 써가지고 해야 이길까 말까 하는 애들이 그렇죠. 갑자기 후두둑 등장하면서 그렇죠. 막막함. 그렇죠. 막막함을 보여줄 때 이런 거 좀 많이 나와요. 막막함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 편이 다 이제 전멸할 위기에 처했는데 뭔가 이제 엄청난 원군들이 온 거야. 저번에 그 반지의 제왕의 아라곤이 막 뛰어오는데 뒤에 해골병사들이 막 지원을 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해골병사들이 왜 지원을 와요? 해골병사 꼬셔가지고 해골병사한테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있는데 앞에 여기 깔렸는데 동료 우정? 무시하는데? 그쵸. 그건 이제 무시하고 이제 요것만 봤을 때는? 그것만 봤을 때는. 요것만 봤을 때는. 저는 난 요게 참 이해가 안 돼. 난 이게 이 뒤에 잔상이 있어서 내가 검성으로 불렸는데 이렇게 됐다고?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재밌는 대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쉽네요. 저거는 약간 왼쪽은 별로야? 왼쪽은 사진 자체가 재밌는데 뭔가 조금 더 어울리는 글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왼쪽은 뭔가 이렇게 뭐 그런 거 그 뭐지 가이버 같은 거 합체 또는 여기 안에 타잖아 이렇게 인간형에. 아니면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덩치 큰 누군가를 지키려 하는 작은 존재 그런 거. 아까 피콜로가 그 대신 막아주는 것처럼. 근데 그 역으로. 근데 너무 평온해 뭔가. 쟤는 이미 여기 이렇게 십자가로 매달려서 이렇게 형을 받고 있고 막 약간 원래 알쏭달쏭 그래서 요거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약간 더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다. 그리고 군단으로 가죠. 그럼. 아빠를 괴롭히지 마. 맞아. 그런 게 좋겠네요. 아빠를 괴롭히지 마. 제발 살려줘 부탁이야.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줘. 네? 나 있지 나를 감싸준 친구를 먹어버렸어. 나도 이제 그 괴물들처럼 변해버린 걸까? 마지막 부탁이야. 오른쪽은 이제 어떤 좀비물에 나오는 클리셰죠. 결국은 이제 감염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하지만 아직 정신이 온전한. 근데 이 친구는 주인공하고 너무 좋은 에피소드를 많이 경험했어. 그래서 주인공이 이렇게 그렇죠.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저런 말을 하고 마지막 부탁이야. 그 부탁은 아마 이제 죽여달라는 거죠. 예. 이게 나를 멈춰줘. 네. 나를 멈춰주라고 그래. 예. 그리고 왼쪽은 잘 모르겠는데요. 느낌이 없죠. 예. 오른쪽 가겠습니다. 예. 자 왼쪽 무슨 일이야. 개왕권 비급의 회수는 어찌 됐지? 대장, 당신이 걸렸어. 닭은 이미 개왕권을 계승했지. 하고 통신이 끝났음. 꼭 이게 완전 클리셰거든. 그렇죠, 그렇죠. 여유로운 칼집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하나 이렇게 자기 그 애용하는 무기 같은 걸 이렇게 싹 이렇게 손질하면서 계속 약간 그 결벽증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약간 우아하고 고상한 그렇죠. 보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아하게. 그래서 근데 내 신경을 긁는 어떤 주인공이 있겠죠. 그 만화의 주인공. 그래서 걔의 근황을 물었어. 근데 걔를 분명히 잡아오라 그랬어. 근데 당해버렸죠. 그러면서. 재밌어해. 저 소식을 들으면은 당황하지 않아. 왜냐하면 얘는 항상 우아하고 항상 그쵸. 차분해요. 그리고 살짝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저 매를 이제 저 쓸모없는 놈 이러면서. 매는 아예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쓴다.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바로 닭으로 넘어가. 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매는 그리고 또 매는 엄청나게 그 서열이 좀 은근히 되는 네. 자기 그 밑에 부하인데도 죽었는데 되게 잔인한 풍모를 또 보여주면서 잔인하면서 우아한 이런 약간 공포심이 들게 독자로부터 이 자식 진짜 아니면은 제가 우여곡절 끝에 저 닭한테 처참하게 당해서 돌아오잖아요. 얘가 죽여 그냥 얘 뭐 터뜨리거나 그냥 돌아오면 쓸모 없어졌다고 쓸모 없다고 그런 식의 저기 그래서 독자는 이 닭이 개왕권을 계승을 해서 엄청나게 강해졌는데 당황을 안 한다? 그럼 얼마나 강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에 대한 공포도 느끼고 그렇죠. 오른쪽은 뭐예요? 괴인. 괴인은 저 어떤 저 전대물 푹 하는 거야. 푹.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데 이건 당신 아이입니다.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나 애를 내가 내 애였다고 이러면서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 그게 뭐야? 그 얘나 선정이 딸이 하면 오렌지 주스 저희 그거 지금 하는 거구나. 그 느낌은 좀 아닌데 이건. 어쨌든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클리셰적이야. 왼쪽이 제일 만들었어. 자 왼쪽 어때 아픈가 처음으로 스스로 싸워보고 무엇을 느꼈나. 그리고 오른쪽 인간 그동안 고마웠다. 어이 살아라. 오른쪽은 너무 적절하다. 오른쪽은 약간 진격의 거인 같은. 희생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하는 애는 보통은 이제 좀 약간 비천해서 평상시에 좀 대접을 안 해주던 애다가 좀 약간 리더격인 애가 누가 봐도 얘가 살아야지 조직에 그쵸.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신참을 살린단 말이야. 맞아. 근데 신참에게 얘는 그 가능성을 본 거야. 내가 살았을 때보다 신참이 살았을 때 이 위기를 해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정 때문에 살리는 게 아니고 냉철하게 분석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지. 그 거기서 오는 안타까움. 살아라. 그 왼쪽은 맨날 저 피카츄한테 싸우게 하다가 이제 직접 싸우고 나서 이게 장난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캐릭터는 귀엽게. 미스터 포포 같이 만만하게 그쵸. 만만하게 생기고 얘는 꽤 올라왔어. 한 두 번 세 번 레벨업을 했는데 뭐야 이 위에 벽이 있었어? 그치. 나는 처음으로 벽을 느껴본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오른쪽이 너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정이 너무 그죠? 네, 초연한 저 표정. 담담해 내려놨어. 이 사람아 그동안 고마웠다. 마지막 한마디는 꼭 하죠. 살아라. 그리고 이것도 디테일하게 안 가. 어떻게? 투박하게. 투박하게. 그러니까 왜냐면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죠. 리더나 냉철한 리더나 그렇죠. 아니면 평상시에 좀 약간 찬밥 대접을 받아가지고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걔가 이제 이번에 딱 한 줄 표현. 근데 저런 건 이제 무조건 명장면에 들어가는 거야. 그 만화를 꼽았을 때. 걔의 표정이 너무 적절하다. 어딜 보고 있는 겁니까? 그건 잔상입니다만 하고. 네 놈은 네가 가진 힘의 정체를 모른다. 와우. 오른쪽이죠, 오른쪽. 잔상 느낌이 좀 안 들어. 네. 잔상이 딴 데 있어야지. 그쵸. 이거는 얘가 그 뭔가 이 안에 봉인이 돼 있어. 그 그쵸, 나루토 문나이트야. 나루토 구미 같이 그런 거나 안에 얘가 되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중적이야. 양날의 검 들어 있어. 양날의 검 안에 들어있어. 폭주하면 이제 얘를 못 말리는 느낌. 그쵸, 근데 얘가 계속 안에 있는 애가 자극을 해. 그쵸. 반사체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문나이트인데요. 그래서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이제 훨씬 더 강대한 힘이 여기 그 뭐지? 담겨 있는 거지. 얘는 아직 발현하는 법을 모를 뿐.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유혹을 하는데 이제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일기 순간은 가서 잠깐 써. 잠깐 쓰던지 아니면 쟤랑 손을 잡고 완전히 손을 잡고 할 수도 흑화하던지. 있어. 손을 잡고 해서 이 악한 힘을 쓰는데 약간 계속 달래면서 쓰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갈라지죠. 그렇죠. 좋네요. 자, 잘 찍었다 이거. 자, 왼쪽 하이디야 눈치챘니? 응, 밖에 2명. 아니 3명 있어. 이런 거는 꼭 항상 뭐 딴 거 하면서, 책을 보거나 뭐 손질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쵸.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메뉴큐어를 칠한다거나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위험을 감지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너무 집중력을 1도 발휘 안 해도 알아차릴 수 있는 너무 간단한 그렇죠. 견문색이라는 거지. 그렇죠. 훗 이 마탄의 사수에게 저런 노인네 처리하는 건 1도 안 뒤에 나타나신 거야. 저 원래 타겟이었어 원래. 그러니까 딴 데를 봐. 여유 있다는 거죠. 완전 고수인 거죠. 요것도 느낌이 좋은데. 그리고 얘는 일회용 캐릭터. 이 캐릭터는. 그쵸. 저 할머니의 강함을 보여주는 그냥 어떤 소모성 캐릭터죠. 그쵸. 네. 이제 이야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요. 예. 저거. 그래서 이 캐릭터를 예. 보통은 이제 얼마나 성의 있게 표현하냐가 좀 있는데 네. 처음에 그냥 엄청 대단한 놈이다 해서 말로만 하는 게 있고. 네. 살짝 이 소모품을 위해서 소모품을 하나 더 넣어줘. 몇 명 죽여 얘가. 몇 명 잡아서 나름 에이스야. 깨세는데 얘가 잡으니까. 그쵸. 소모품을 먹이려고 소모품을 넣어.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소모품을 키워서 먹이는 경우가 있고. 그쵸. 그냥 소모품 등장해서 하는 게 있고. 전 두 번째를 좋아해요. 얘가 한둘 잡은 다음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질 것 같긴 하지만. 딱 봐도 일회성 느낌이니까 질 것 같긴 하지만 비등비등하긴 그래 좀 약간 용 쓰겠는데 이 정도 차이를 딱 보여줘도 또 골 때린다. 그렇죠, 그렇죠. 요거 저는 요거 요것도 좋은데 나는 왼쪽이 더 좋은 것 같아. 오른쪽 할머니 왼쪽을 봐서 그러니까 할머니 시선이 약간 아쉬워. 저 군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면 진짜 완성이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워. 일단 이 느낌. 구도가 네. 이렇게 병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총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정면에서. 그래서 딱 쳐다보고 있는. 이 연출이죠, 연출 내려다보고 역광으로. 역광이야 이건 또. 역광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고개 45도 꺾어야 되는데. 이렇게 꺾어서. 그게 맞아요 또. 이렇게? 갸우뚱?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내려보면서 뒷짐 연출 좋다. 이렇게 여기 하나 추가하면 평상시에는 이 점눈 할머니인데 여기는 이제 얘가 하얀 눈 할머니. 여기가 잘렸네. 위가 잘렸네. 위에를 좀 보여주시고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거 추가할 수도 있어, 약간. 이렇게. 이런 거 추가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완성인데요? 평상시에는 예. 인자한 할머니. 평소에 인자하면 인자할수록 여기서 임팩트가 커. 이렇게. 막 허리도 펴져 있잖아. 원래는 꼬부라져 있는데. 근데 이게 딱 펴져 있어. 펴져 있어. 하면서. 되게 머리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그치. 이렇게 다 이렇게. 찌지직 돼야지. 약간 찌지직. 약간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르다. 전율이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잘 나왔다. 이거 연출 좋다. 왼쪽으로. 예,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클리셰 짤컵. 아까 그건데?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개구나. 멍청한. 그냥 지나쳤다면 목숨은 건졌을 것을. 얘도 그냥 조우했을 때 대사고. 그죠. 오른쪽은 가라니까 인간에게 키워주는 편이 너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모글리 같은 그런.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얘네들은 되게 마음은 따뜻한데 좀 능력은 안 돼. 그러니까 뭐 너무 커 인간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사조 영웅전으로 치면 이제 강남칠개라고 보면 돼요. 의협심이 있지만 이게 성장은 못 시켜줘. 그러니까 좀 더 강한 스승, 강한 스승에게 하는 게 맞다. 저 오른쪽이 재밌는데요. 근데 왼쪽은 이게 너무 겹치죠. 아까 너무 클리셰야. 클리셰인데 너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긴장감 제로.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딴짓. 손톱을 다듬고 있다니. 자, 오른쪽 갈까요? 네. 자, 왼쪽. 당신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소. 빨리해 이 멍청한 놈아. 다리가. 코믹컷이야. 코믹컷. 이거 프로포즈 할 때 친구가 도와주는 거. 그때 보통 이 앞에는 되게 멋있는 연출이 쫙. 그치. 어? 그리고 회전목마가 있던가. 그치. 코믹, 이건 코믹. 뒤에서 으윽 말하면서 이런 어떤. 아니면 수동으로 돌리고 있다던지. 풀어주는. 그러다가 결국은 놓쳐서 와장창 해서 제가 같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어떻게 된 거야? 하하하 웃고 다 같이 춤추고. 그럼 이제 인도 영화가 되는 거죠. 이거. 흥 경호원이라고 해도 이런 곳까지 들어오다니. 그저 임무를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아가씨. 경호원인데 저기 온천까지 들어왔구나. 네, 경호원이 엄청 그 감정이 잘 안 느껴지게. 그러니까 일만 딱 하는 프로페셔널의 느낌이. 심지어 진짜로 경비견이야, 세파트야. 근데 저 대박인 건 저 호랑이의 포즈예요. 호랑이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요. 예. 사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예. 둘 다 너무 훌륭한데? 이 구도가 이 포즈가 너무 멋있죠. 저는 오른쪽이 찰떡인데요. 왼쪽도 훌륭하지만.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셰퍼트가 항상 일적인 것만 딱 감정을 안 담고 했는데 감정이 1이 담기기 딱 시작해. 그러면서 자기가 흠칫 놀라. 이런 내 모습에. 그 영화가 보디가드잖아요. 흠칫 놀라. 옛날에 맞아. 케빈 코스트너하고 휘트니 휴스턴 나왔던. 요걸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네. 보디가드. 보디가드 아시겠지? 나이대가 우리 때랑 비슷하거든. And I, 이 노래는 아시겠죠. 어쩔 수 없군. 이범한 임시 동맹이다. 난 아직 네 놈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런 자잘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온다. 개구리와 뱀의 임시동맹. 임시동맹. 네. 한 방이라도 좋으니 이 일격을. 이거는 이제 그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그런 연어가 일격을 날리는 고맹이에요. 근데 이 일격을 날리는 애는 보통 이제 차오지 같은 애가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최악적. 그러니까 내가 처리한다는 느낌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돕는다는 거야. 내가 뭐라도 하겠다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서 잠깐 조금이라는 틈을 만들어주면 나머지 애들이 그쵸. 분명히 낮은 확률이지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몸을 날려서 육탄 공격을 하는 걸 이제 표현한 거지. 심지어 차우주는 네퍼한테 자폭 공격을 했잖아요. 등에 매달려서. 근데 먹히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천진반을 보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자폭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그리고 이거 다음에는 이제 곰이 그냥 다 찢어버리지 연어를. 그렇죠. 그래서 막 성질을 내면서 곰이 또 괄괄해. 그렇죠. 좀 약간 악당도 괄괄한 애가 있고 우아한 애가 있잖아. 얘는 좀 약간 괄괄한 애. 다 찢어버려. 그래서 뭐 그런다고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벌레들아 막 하면서 막 몸부림쳐. 더 화내죠. 더 화내. 더 세죠. 알고 보니까 힘이 한 두 번은 더 그 쟁여져 있어. 그렇죠. 네. 그리고 왼쪽은 그리고 주인공 각성제라고. 각성제. 저는 죽으면은 주인공이 각성. 크리링처럼. 그렇죠. 이렇게. 네. 이런 느낌. 자, 요거 왼쪽은 왼쪽도 좋은데 연합은 아까 있지 않았어? 연합이 아까 잘렸구나. 연합이 잘렸어. 나 이건 왼쪽 올리고 싶은데요. 연합이 잘렸어. 네. 왼쪽? 예. 하여튼 오른쪽도 나쁘지 않아. 오른쪽도 나쁘지 않아. 이게 육탄 공격이라는 게 잘 묘사가 됐어. 이 짤이 절묘하게. 차이지다 둘 다. 이게 봐봐요. 다음에 연어가 어떻게 될지가 뻔히 보이잖아. 무조건 죽는 거야. 그치. 그걸 알면서도 이 혼신의 힘을 담아가지고 낮은 확률을 위해서. 이거 연출할 때요. 내가 이종범 교수한테 배운 건데 지금 이 사진처럼 아무런 효과음이나 집중선을 넣으면 안 된대. 이 장면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더 오히려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고 강조가 된대. 만화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돼 지금 이 장면처럼. 이렇게 그냥 툭. 이것도 근데 툭 하잖아요. 이거 뭐 집중선이냐 뭐 할 거 없잖아요. 이것도. 이거 툭이지 그냥. 이거는 말풍선이 얹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위에. 근데 이거는 그냥 전면으로 두 장 써가지고. 전면으로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풀 페이지로. 네. 그러면은 임팩트가 미친다는 거야. 난 아직 내 놈을 용서하지. 아무튼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뭐죠? 꽤나 애먹고 있는 모양인데 역시 내 힘을 빌리는 게 좋지 않겠어? 아니 최현우 마술사님 표정이 표정이 너무 저거는 이제 주인공의 어떤 봉인 이것도 문나이트예요 일종의 그죠? 그치. 이렇게 내가 굉장히 최현우 마술사님이 너무 표정이 그쵸? 너무 적절해서. 그렇죠. 굉장히 애먹고 있을 때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지만 약간 통제불능이고 폭력적인 내가 있어. 내가 간신히 봉인하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어. 걔가 이제 빨리 자기의 봉인을 해제하라고 이제 닥달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빨리 주도권 넘기라고. 이건 완전 문나이트. 문나이트네. 그런데요, 진짜. 문재인 전 대통령님도 표정이 고민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짤이 넘길까 말까야 지금. 표정이 좋아요. 그리고 뒤에 이게 너무 이 속삭이고 이 너무 꼬시고 있는 게 너무 웃겨. 이거. 자 오른쪽 이 눈 말인가? 일단은 진실을 보는 눈이라고 말해두지. 근데 이거는 찰지지가 않아. 이거는 저런 눈 가진 캐릭터는 많은데 이거는 찰기가 좀 떨어져. 이 대사에서 찰기가 좀 떨어져. 네네. 이거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 안 해. 네. 왼쪽으로 가야지. 이게 미쳤죠. 이거. 꽤나 애먹고 있는 모양인데 꽤나 애먹고 있는 모양인데 아니 지금 무슨 상황이야 근데 자 왼쪽 나는 포기하지 않아 소중한 펭귄들을 위해 싸울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진짜 소년만의 정석 같은 너무 많이 나오죠. 자, 오른쪽 당신 내가 보이는 게인가 커신들이 많이 하죠. 쟤 너무 귀엽다 쟤 오른쪽 꼬마에 커신들 근데 커신인데 약간 요런 이렇게 쫀 느낌 아니고 당혹스러운 느낌이어야 되는데 약간 쫀 느낌. 약간 쫀 느낌. 애기가 약간 쫄아들어. 클리셰로 따지면 왼쪽 아닐까요? 둘 다 조금 약해. 약해요. 약하긴 해. 네, 일단 올려야 되면은 왼쪽은 확실히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찰고 이 그 펭귄의 악다구니 쓰는 게 그쵸.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느껴져요. 감정이 훨씬 더 대사랑 좀 잘 맞아. 소년 만화스러워요. 자, 다음 거. 깜쪽같이 속아 넘겼다고 믿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뭐 결국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살려줄 순 없답니다. 눈빛이 귀엽게 귀여운 코염둥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정연적인 실눈캐가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그쵸. 실눈캐 눈 뜨는 순간. 그러니까 믿고 있었는데 말이죠 하면서 그냥 지가 뭐 어쩔 거야라고 했는데 번뜩 없답니다. 살려줄 순 없답니다. 운동했네요. 운동한 말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무섭네. 위험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종의 순간 같은데요. 가면 안 돼. 날 잡아먹는다며. 아직 날 못 잡아먹었잖아. 괜찮다 꼬맹아. 이미 충분히 먹었으니까. 너와 함께한 한 추억들이 최고의 만찬이었다. 뭐 이런 표현. 원래는 앙숙이었어. 얘가 얘를 먹으려고 했었어. 처음에는 맨 처음 만났을 때는. 피콜로 같은 거지. 그치. 근데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소중한 동료가 돼버려서 이제 고양이가 임종을 맞는 순간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오는. 그리고 이제 또 사진이 고양이랑 쥐라서 이게 좀 약간 절묘하죠. 기생수 대사 같기도 하고 진짜. 좀 그런 느낌도 있고. 좋은데요 둘 다? 근데 왼쪽이 너무 찰지지 않아요? 왼쪽이 눈이 너무 찰죠. 그러니까 표정 연기가. 그리고 저 머쓱해하는 표정도. 여기까지 개그 캐릭터거든. 그냥 딱 조연 1의 느낌인데 여기서는 뭐야? 엑스트라의 느낌인데 조연인가? 중요 조연인가?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어떻게 이쪽에 표정 연기를 잘하지? 왼쪽 가겠습니다. 자 왼쪽. 처음 하는 전쟁이라 당황한 모양이구나. 다하다 박사님! 이거 뭐예요? 아니 그 튜토리얼처럼 막 알려주는 사람 있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계장치에서 자꾸 막 말하는 거야. 그냥 튜토리얼처럼. 난 다하다 박사님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학습만 같이. 다 안다고. 계속 옆에서. 게임에서 그냥 알려주는. 얘는 이제 자충우돌 이제 캐릭터고. 뭐 그 저 만전이가 당황한 모양이나 다다 학생님. 자 뭐 아이 키를 눌러서 인벤토리를 열어보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막 그 좌충우돌 할 때 막 알려주잖아요. 막 그런 거지. 이게 그렇구나. 여기 송신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자 오른쪽. 드디어 실험이 성공했다. 조금만 부주의했으면 나도 실험실이랑 날아갈 뻔했지만 말이지. 이런 거 많죠. 이런 것도 엄청 위험한 많죠. 실험을 하는데 항상 유쾌해. 유쾌해. 목숨 생각하지 않아. 유쾌한 캐릭터. 알고 보니까 좀 미친 놈이지. 실제로 무력도 좋은 경우도 있어.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다하라 박사가 다하라 박사 옆에 이 동그라미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너무 싫어서 다하라 박사님 다하라 박사님으로 가죠. 둘 다 박사님이네. 자 왼쪽 박사 대결에서 자 왼쪽 기사 오빠 어째서 모두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런 말씀 마십시오 공주님. 언젠가 저들도 공주님의 노력을 알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위로해주는 그 뭐 보디가드. 그렇죠. 좀 약간 약간 공주님은 약간 좀 말괄량이의 느낌도 있고, 철딱서니의 느낌도 있고, 사고뭉치. 사고뭉치 느낌도 있고. 저런 녀석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데. 확실히. 요거는 좀 잘 모르겠다. 확 떠오르는 게 없다. 이것도 그냥 그 강력한 2인조 같아. 악당 커플. 그러니까 같은. 뭐 그거지. 뭐 사천왕이고 막 이런데 그 우리 중에 최약체였다 포지션이 한 명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천왕이 주인공이 갑자기 진짜 말도 안 되는 벽을 한번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른 순간에 사천왕을 한번 만나야 돼. 이른 순간에? 그러니까 한 템포 전에. 그러니까 한 템포 두 템포 전에. 그러니까 원피스로 치면 크로커다일이지. 그런 애를 딱 만나면서 진짜 용 써서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걔가 알고 보니까 사천왕 중에 최약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천왕들은 끝까지 후반까지 가야 되는 애들인데 이미 얘를 이겨버리면 얘네 수준이 같이 똑같이 떨어져 버리잖아. 급이 다르죠. 주인공은 레벨업 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최약체인데 완전 격이 달라. 같은 최약체인데. 그러니까 걔가 이제 제거됐을 때 얘 이제 사천왕은 계속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런 대사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뭐 그냥 원래 3대장인데 자리 하나 비어서 넣어주네 느낌으로. 근데 얘네 너무 근데 표정이나 이런 게 거만한 게 딱 느껴져가지고 아주 잘 찍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둘은 또 연인의 느낌도 있어. 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참 왼쪽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왼쪽이 귀여워요. 이 기사의 느낌이 진짜 듬직해 보여. 듬직한 느낌이 있어. 그리고 그 실제 저렇게 생긴 사람 있어요. 사람도 여기가 시커먼 사람들이 좀 있어. 아저씨들. 지진이님 좀 약간 그런 약간 듬직해. 근데 턱이 딱 강하고 듬직해 보여. 듬직해 보여. 자 최종 흑막 왼쪽 후훗 이제야 알아채신 건가요 오라버니? 얘 걔잖아. 역전 재판에서 걔 그 여자애. 그러네. 딱 그 느낌. 최종 흑막이지 걔도. 그렇다면 저도 전력을 다해서 가볼까요? 얘는 좀 약간 그런 건가? 얘도 이제 부하들이 쓰러지거나 예상 못한 강함을 보고 주인공들의 어떤 나의 이제 좀 힘을 보여주겠다. 지금까지는 준비 운동이었다. 뭐 이런 느낌. 오른쪽 약간 그 느낌이 됐어. 얘가 주인공을 따라서 다니는 뭐 약간 그 탈것 조종사인데 뒤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쫓아와. 막 에이스들이. 근데 얘는 되게 막 허허실실한 애라서 기대 안 했는데 얘가 눈빛이 딱 보여. 눈도 감고 있어. 얘도 실눈캐야. 근데 되게 여유 있어. 뒤에 있는 막 쫓아오는데 막 여유가 있어. 야 빨리 좀 해 빨리 하니까 얘도 이제 나도 한번 실력을 발휘해 볼까? 알고 보니까 얘는 왕년에 엄청 잘 나갔던 뭐 과거가 있었고 막 나중에 이때 당신 모르지만 뭐 이런 느낌도 있어. 그런 식으로. 부산 택시라고. 부산 택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그거래요. 뭐야? 저 12시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면 갑자기 안전벨트를 이렇게 한번 땡기고 해 보입시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모드가 부스터가 켜진다는데. 그래. 사이버 포뮬러처럼. 이게 사실 과속을 하면 안 되지만 안 되죠.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그냥 그냥 해도 되잖아 사실. 그게 부스터 키는 스위치라고 합니다. 사실 그냥 해도 돼. 뭔 상관이야 사실은. 요거 저 왼쪽. 자, 왼쪽.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역제에서 본 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고개를 항상 깠다. 요거 항상 주변에 계속 있었어. 되게 엄청 예뻐. 계속 있었어. 진짜 셀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당신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분부대로. 제 속눈썹 좀 봐라. 미쳤네. 미쳤다 진짜. 이거는 그 보통 이제 철딱선이 없는 주군 아래에서 진짜 듬직하게 고된 일 마다하지 않고 하는 어떤 진짜 그 시종장의 어떤 느낌이지. 하기 싫다는 거죠. 아. 하기 싫다는 거야. 당신의 뜻이 그러하시다면이 앞에 붙었다는 거야. 하기 싫은데 네. 일단 깔고 들어가는. 그치. 이게 얘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 네. 돌아가는. 그렇죠. 그런 캐릭터. 자, 오른쪽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오른쪽은 그 녀석은 우리들 중 최약체였지. 아 나왔네. 나왔네요. 아. 근데 이건 별로 그림하고 딱히 어울리는 느낌. 이거 나무나 붙여도 돼. 네, 아. 왼쪽이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돼. 병건아 헬스 좀 해. 이것도 돼 그냥. 가슴 내밀면서. 형은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어설프게 따라하잖아. 하고 있잖아. 어설프게 따라하고 형은 딱딱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 그 막 맞진 않아. 왼쪽이 진짜 이 그 우아하고 그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 쟤는 나중에 주인공하고 맞닥뜨렸을 때도 되게 격조 있게 싸우다가 정정당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프라이드가 있고, 근데 그 엄청나게 높은 프라이드가 있는데 네. 그조차도. 그 주인을 위해서라면 그것조차도 네. 이제 버릴 수 있는 진짜 아니면은 좀 약간 완벽한 캐릭터로 딱 잡혔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양말이 약간 벗겨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 막 반말하면서. 저러다가. 막 반말하면서. 예, 니 깎게 하면서. 예. 계속 저렇게 고상하다가. 아 그렇게 한번 틀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갈래가 있긴 하죠. 갈래가 있습니다. 왼쪽 가겠습니다. 근데 보통 얘는 좀 짊어진 캐릭터라 되게 숭고하게 죽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둘이 덤벼서 고작 이 정도 인기인가? 쌉고수. 태극권 같은 걸로 이제 다 피하는 거죠. 할배 캐릭터. 그러니까 되게 체구도 작고. 네. 진겐사이처럼. 그렇죠. 약간 취권 같은 거 다 피해. 계열밖에 진짜. 엄청 민첩해. 오른쪽은 키사마 어르신께 이 무슨 무례한 그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지. 얘는 이제 젊은 제자야. 오른쪽은 약간 장로야. 근데 이제 주인공이나 누가 굉장히 건방진 말을 했겠죠? 그럼 항상 옆에 있는 저 젊은 제자가 화를 내죠? 그죠. 근데 이제 장로는 들어보자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많고 주인공 일행이 예. 엄청나게 고군분투해서 했는데 예. 관군의 도움 없이 네. 마을을 겨우 지켜냈어. 예. 지쳤는데 일 다 끝나자마자 나리가 온 거야. 예. 얘기를 들어보겠다. 정보가 필요하다. 이 적의 정보가. 근데 이제 분노하잖아. 주인공 왜 안 도와주다가 끝날 때 사후에 이렇게 오는 거야. 니들이 뭐 했어? 하면은 기싸마 어르신 이게 무슨 무대? 그만. 근데 얘도 알고 보니까 사정이 있어. 딴 데 할 게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참 이 마을에 신경을 못 쓸 뿐이지. 얘는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의 그 감수성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만 이렇게 무례해도 이해를 해주는 좀 약간 마음. 씀씀이가 이제 좀 약간 넉넉한. 그리고 이제 보통 주인공은 이분의 제자가 되는데요. 원래 박혀있던 제자잖아요. 당연히 주인공은 쟤를 금방 뛰어넘게 되는데 그치. 나중에 마지막 싸움이 벌어졌을 때 저 젊은 원래 있던 박힌 돌 제자는 한 몫을 잘 해내면서 잘 싸우는데 최종 보스한테 털립니다. 맞지. 예. 맞아. 이게 약간 쿵푸 팬들의 타이그리스 포지션. 아 타이그리스. 예. 그러네. 요 왼쪽하고 오른쪽인데. 오른쪽이 약간 적절한 게 눈이 예. 감고 있어. 감고 있고 약간 여유가 있고 왼쪽은 단호해. 그렇죠. 요 두 개의 구도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왼쪽으로요? 아 오른쪽으로요? 이거요? 오른쪽이 좋은데 난? 둘 다 이어져. 싸울 땐 저렇게 싸우고. 아 왼쪽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약간 무협 클리셰야 이거는. 그냥 오른쪽. 아 오른쪽. 네.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밉살 맞은 자식이 죽었는데 뭐 어쩌라고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나? 헛소리 말고 빨리 들어가라. 비가 올 모양이니까. 아 근데 슬퍼해. 아 근데 눈물 흘리고 있어. 표현이 서투른. 오른쪽 합격이다. 내일부터 주방에 들어와라. 먹고 나서. 이거는 이제 주인공 이 요리와나 같은데 많이 있죠. 주인공이 그쵸. 되게 성심성의껏 했는데. 네. 도저히 계속 불합격을 해가지고 개판을 한번 쳤어. 근데 거기 그러니까 그 개판이 막한 게 아니고 승부수를 띄운 거야. 그러니까 망할 확률이 높은. 근데 딱 하더니 먹더니 이것도 엉망이고 이 뭐 여기도 엉망이고 식감도 엉망이고 막 하다가 합격이다. 이렇게 보통 반전을 한번 거든. 막 비난해서 아 이제 끝이야. 내가 한 건 다 했어. 끝이야. 합격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꼬고 꼰 걸 패러디해 가지고 만든 코미디 아시죠? 키앤필에서. 아 그래 그건 몰라요. 그 음식을 만들었어. 아. 딱 셰프가 먹더니 졸라 짜증을 내면서 아. 당장 네 주방독을 싸서 나가 여기서 나가. 아 봤어 짠 거 봤어 나가. 나니까 죄송합니다 셰프 그러니까. 네가 일할 곳은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니까. 그래. 그래서 감사합니다 셰프.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이 지구상엔 없겠지만 말이야. 막 이러면서 계속 과 그냥. 계속 과. 네. 그래가지고 한 이거를 한 대여섯 번 꼬다가 나중에는 이제 얘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셰프님 그래서 지금 음식 맛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에 이러면서 끝나. 이게 그냥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웃긴 게 있습니다. 네. 요거 오른쪽으로 할게요. 아, 저 왼쪽 사진. 저 맨 뒤에 한 명 설명이 다 있어. 맨 뒤에 체크무늬 있죠. 네, 체크무늬. 가운데 팔 벌리고 있는. 가운데. 저 지붕 그 위에.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었군. 나 와우 숨어 있었네. 걔가 파이널 보스인데. 쫄다구 다 쓰러질 때까지 미동조차 없음. 여유를 만끽하다 4명 다 쓰러지면 그제서야 나섬. 절대 최강 존엄. 예, 그리고 왼쪽에 누워있는 놈. 귀찮아하는 성격인데 존나 쌤 2인자 실룽케임. 계속 실실 웃으면서 주인공한테 그렇게 나쁘게 대하지도 않음. 막기만 하다가 야레야레 쇼가나이나 하면서 반격하는데 개아픔. 아, 맨 오른쪽. 맨 오른쪽은 힘캐 담당. 항상 열정적인 사나이. 짜증나서 싸우기보다는 그치. 자신의 힘의 척도를 시험하고 싶어서 싸움. 우와 하면서 싸움 시작함. 맞아.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 운동을 한 놈이라 그 목적, 이 숭고한 목적이잖아, 보스가. 그쵸, 예. 상관없어. 자기는 예. 힘의 척도, 시험하고 싶었어. 싸워. 맞아. 자, 저기 저 후드. 후드. 침묵의 암살자 타입. 말을 거의 안 함. 챗. 과 같은 감탄사만 쓴. 아, 적절하다. 예. 그리고 왼쪽에 손짓하는 친구. 제일 먼저 싸우게 될 놈. 제일 약하고 결국 먼저 지고 주인공 편에 들어가서 설명충된 전투력 책정이. 아, 설명 담당. 아, 근데 사진을 기가 막히게 잘 찍었네. 아. 예? 근데 이거는 딱 서로 예. 이거 그 연출하려고 했네. 이 역할 분담을 다 해놓고 찍었네. 예. 자 빨리 가라. 내가 네? 어둠에 포함되기 전에. 아 이거는 약간 뭐 흡수되는 거. 그 막 많죠. 뭐 벨라스트라즈인가 뭐 그 걔도 있고. 많죠. 뭐 있고. 이렇게 되는 이런 거 많죠. 잠식 당하는 거. 가라. 아 이거 오른쪽 짧고 굵네. 근데 왼쪽도 미쳐가지고. 이거는 세네. 여기. 센데요 이거 진짜. 저는 오른쪽 실뭉치가 저게 정말 적절하게 또 감겨 있어가지고 느낌이. 근데 왼쪽은 예. 양이 좀 풍성해서 좀 그런 건데. 네. 의도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의도하고 찍은 거고. 의도해서 찍은 것도 있고. 그쵸. 각각 나눠서 보면은 좀 그렇게까지 막 참신하지 않아.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되게 참신해요. 의도성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의도성도 없고 예. 참신해. 이렇게. 오른쪽. 털실 뭉치로 이렇게 된 거. 네. 이제 용사님에게 지지 않을 거예요. 사슬랏의 제니는 각성했으니까. 아 이게 사슬랏이었구나. 그네가 아니고. 이게 이제 원조 사슬랏의 제니가 있는데 이제 각성한 버전인 거예요. 그렇죠. 애기가 있거든. 애기. 예. 있잖아. 나 지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녀석 또 시작이네. 이번에 또 뭐 미친 소리 하려는 거냐? 아 왼쪽. 약간 개그 콤비죠. 약간 뚱이 포지션. 오른쪽 이제 좀 징징이 포지션. 그거 복해와 치코미네요. 그 일본 개그. 그렇죠. 예. 사슬랏의 제니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네. 사슬랏으로 갈까요? 네. 오른쪽도 이 표정이 너무 좋은데. 네.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 아 이게 아까 각성한 게 그거. 아 각성 전. 이게 대박이야. 이게 난 저게 원래 연결되는 거군요. 이게 대박이고 그 각성한 제니는 사실 좀 약간 약해. 얘가 표정이 대박이네. 표정이 약하고 각도도 전투 준비가 됐잖아. 근데 아까 그건 약간 좀 평온해. 그래가지고 그치. 사실은 좀 그게 있어. 처음 뵙겠어요 오라버니. 이 탑에 4층까지 용케 올라오셨네요. 하지만 여기까지예요. 나 사슬랏의 제니가 상대니까. 저 왼쪽 보수는 두둑히 주지. 근데 아이고 아이고. 나가버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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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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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다시 접속하면 돼. 이 여자? 어? 다시 접속. 근데 왜냐?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어 이어지네 이어져. 이어지는데 뭐가 결정된지 순서가 바뀌어버려. 어? 그냥해요? 매칭 아니 매칭이 바뀐다고. 죄송. 잘 들어 선생. 복도에서 뛰지 않는다라는 룰을 깨도 될 때가 딱 하나 있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때야. 쫓아가라고. 아 동료들 약간 그 강백호의 그 친구 4명 같은. 그리고 아니면 실제 진짜 그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응원해주는 거죠. 응원해주는 거죠. 철딱선이 없어 보이지만 이러면서 이제 선생이 딱 깨닫지. 아 이들이 나보다 낫구나. 평소에는 나를 엄청 괴롭혔어. 아. 맨날 티격태격하면서 철딱선이도 없어. 철딱선이도 없고 나 아주 그냥 천덕꾸러기들인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주 중요한 결정에 결정적인 조언을 해줘. 아, 그런 거지 뭐. 형님 여기 있으시면 죽는다고요? 마음을 정했다. 아 여기 오른쪽 막 설득을 하고 있죠. 표정 연기가 오른쪽이 대박인데요? 오른쪽이 대박이죠. 왼쪽은 조금 약하죠. 쟤들 표정이 대박이야. 이거 진짜 걱정하는 눈이야. 어, 셋 다. 그리고 쟤는 진짜 결연하고. 오른쪽. 자, 왼쪽. 이쪽 건 7층 복지과. 그리고 이건 1층에서 인지 사서 붙이고, 이건 환경과고. 그건 세무서에 내는 거다. 걔한테 묻지 마. 아, 이렇게 걔한테 묻지 마. 요거는 뭐야? 이게 뭐 신입 직원이 들어와서 한 거야? 뭐예요? 뭐 그런 건가 봐요. 뭐 그냥 뭐 직원 그냥. 아 친데레라고 하는데 친데레 사수 말하는 건가? 다 알려줘. 다 알려주면서 근데 묻지 말라 그래. 친데레 사수예요? 뭐요? 좀 그런 느낌인가 봐. 자 오른쪽은 나약한 놈. 내가 제작한 키메라의 위력을 느껴봐라. 아 마개조. 마개조 나와야지. 마개조 나와야 돼. 네 배 오른 능력으로 널 상대해주마. 아 과학자. 매드 사이언티스트 한 명 나와. 저 정도로 붙여야지. 아, 사보해라. 그 타이의 대모으로 좀 사보해라 같이. 개조 이게 또 그리고 아는 애들이야. 되게 슬퍼. 그렇죠.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죠 이거. 2번만이다. 하나 내 송이 내 녀석들 있는 곳으로 단숨에 보내주지. 아 오케이 이런 거 도와주는 거. 투명스러운 애가 친데레죠 이것도. 투명스러워. 그리고 얘는 누군지 알아요? 응? 공주의 시종이야. 근데 공주가 위험에 처해 있어서 얘 천한 놈이라고 처음에는 하다가 맞아 공주를 구할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태워주는 그런 낙하로 되게 많이 나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끝까지 천한 놈. 끝까지 애송이라고 불러. 공주 구해도. 근데 그때는 약간 누그러진 애송이라고 그래. 누그러진 약간 애송이. 애정이 담긴 애송이. 그리고 이 오른쪽은 귓속말 하고 있습니다. 그 푸른 긴 말입니까? 재미있어지겠군요. 그렇지. 뭔가 이제 주인공의 어떤 활약상을 듣고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여기 왼쪽인데요? 왼쪽은 진짜 많이 나와요. 왼쪽은. 부엉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 표정이 재밌어서 그런가 봐. 그 표정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인간 따위에게 당할 줄이야. 정말 조류의 수치예요. 요것도 이제 뭐 사천왕 막 이런 것 중에 뭐 사슬라세제니 뭐 이런 시리즈 있어요. 조류 뭐 사천왕. 자 오른쪽. 후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불어 팻만으로 상대해드리도록 하죠. 이런 거 많지. 많지. 그러니까 뭐 원피스로 치면 뭐 여기 목걸이 검으로만 싸우겠다. 왼손으로만 싸우겠다. 뭐 한다거나. 나한테 핸디캡을 주는 거지. 넌 그거밖에 안 되니까. 팔은 안 쓴다거나 발만 쓴다. 불어 펜만으로 더 좋은 무기가 있는데. 예.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사슬다시 이제 나왔네요. 오지마 여긴 오면 안 돼. 이건 평범한 나무가 아니야. 먹히면서. 먹어버렸어. 자 오른쪽엔 사슬다시 제니. 사슬다시 제시고 왼쪽은 이게 보통은 이제 되게 친근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마을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뭔가 자꾸 누군가 죽어나가고 없어져. 알고 보니까 얘가 범인이었어. 그러면서 얘는 평범한 나무가 아니야 이렇게 딱 찾으러 갔는데 딱 만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사슬라스 제니가 표정이랑 완성도 너무 높아요. 요 각도도 그렇고 그죠. 요게 또 이제 각성한 제니랑은 또 비교가 안 돼요. 안 테스트가 더 위험해 사실. 아이라서 죄책감이 없어. 그러네. 오른쪽 가겠습니다. 해. 그래서 내 손을 빌리고 싶다는 거로군. 아. 뭔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건 언제 나오냐면은 얘가 한 3권쯤에 나오는 빌런이에요. 근데 꽤 셌어. 근데 40몇 권에 도움을 청하러 간다는데 뭐지 했는데 두둥 하면서 이 3권에 나오네. 7권 이런 데 나온 애가 반가워. 아. 독자 입장인데 되게 계속 반가워. 계속 보고 있었어. 30권 동안. 그러니까 뭐 감옥에 있다거나 그래서 얘가 뭐 같이 당한 뭐 은퇴하고 시골에 갔는데 얘한테 도움을 딱 청하셨을 때 야 이게 이렇게 되네 하면서 딱 반가운 이런 캐릭터인 거지. 그 나왔을 때 독자들이 약간 안도감 느끼는 두둥하면서 쾌감이 느껴지지. 자, 오랜만에 나오니까. 오른쪽 자는 보수는 두둑히 주지 그를 제거해주게 맡겨두시오. 내는 인간 사냥의 천재인기라. 아 사투리 쓰면서 사투리 쓰면서 좀 약간 조커한테 일 맡기는 느낌? 아 관서 사투리 같은 거 쓰면서 그 오사카 사투리 같은 거 쓰면서. 근데 실력만은 또 확실해. 아 그쵸. 굉장히 근데 이제 까다로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 두부류야. 그리고 왼쪽에 있는 얘한테 이거 부탁하려면서 질색해. 그러니까 이게 얘한테 부탁할 정도로 급하니까 이제 한 건데. 그치 그치. 이게 원래 평소대로 쓰면 이제 상종을 안 하는. 그치 상종 안 하죠. 얘는 좀 수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치 그치. 근데 얘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야. 이게 그냥 제거해주게 했는데 얘는. 그냥 아무나 찍어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얘가 그렇게까지 실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엄청 실력은 좋은데 성격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마 통제 불능인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런 애들. 맞아요. 통제 불능이야. 그리고 쟤한테 의뢰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반대해 제가. 걔는 안 됩니다. 그렇지. 걔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결국은 얘가 부탁하러 가. 결국 또 당해서. 얘가 또 착한 놈인 경우도 있고 잔혹하고 나쁜 놈인 경우도 있고 얘는 좀 약간 여러 가지 그 계파가 많아. 이게 갈라지는 거 뭐죠 이거? 뭐 많죠. 많이 갈라졌어. 계보가 갈라졌어 좀 많이. 뭐 어떤 걸로? 어떤 게 나오세요? 저는 강도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왼쪽이 반가웠어. 반가웠어. 이런 느낌 반가워. 잘생겼어 그리고 고양이. 네. 자 왼쪽.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미스터리 극장 애지로 치면은 걔 누구지? 그 남자애 있죠? 네. 애플인가? 네. 걔가 감옥에 갇혀있다가 나중에 나옵니까? 얘가 천재인데 빌런인데 워낙 똑똑하니까 이 사건을 도움을 받으려고 가가지고 딱 부탁을 하거든요. 감옥에 있는 애한테. 얘가 누구보다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빌리고 싶다는 건 딱 책 보다가 이런 느낌도 있고.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점점점 왼쪽은 저 오른쪽은 꽤나 저질러 주셨군. 특별히 내 힘이 50%까지 발휘해 주마. 퍼센테이지. 기가 올라오는. 퍼센트는 뭐 많이 나오는 거죠. 퍼센테이지 뭐 50%, 30%, 70%. 그 왼쪽은 그냥 뭔가 그냥 압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압도적인 존재가 등장했을 때 저런 연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판? 대사도 아예 없고 그냥 한 컷만 딱 있는 거야. 덜렁. 설명충들이 해줘. 진짜 세 보인다. 그냥 생긴 게 사진을 잘 썼다. 근데 오른쪽도 워낙 많이 나와서 클리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진짜 많이 나오는 거라. 네. 저 오른쪽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저도 오른쪽 잘 찍은 거. 클리셰 짜리니까. 네. 자 마지막. 오호 임시동맹이란 건가요? 개만이 나와. 두 분 모두 재밌군요. 임시동맹. 이건 임시동맹을 한 상대방이죠. 그 상대 원래 그 적. 어쭈구니 하는 표정이야 그냥. 그렇지. 그리고 오른쪽은 잘 가시게 나의 앞길을 막았던 남극의 강 펭귄 살리우스이여. 피사마. 이거는 뭐 라이언킹에도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요거 둘 다 조금 약한데. 저 왼쪽 표정이 좀 알쏭달쏭 뭐 이런 건가? 부엉이가 표정이 저게 디폴트니까 어떤 감정을 넣어도 웬만하면 어울려. 그냥 인간이 보는 대로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스스는 뭐냐면 소 웃는 표정 아니에요? 웃는 그 한자가 있어요. 웃을 소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32강. 나는 군단이다 대 니놈은 네가 가진 힘의 정체를 모른다. 이건 네가 가진 힘의 정체를 모른다죠. 그렇죠. 이거는 이거 임팩트가 못 이겨요 이거 문나이트는. 자 불어불어 불어팬데 각성한 사슬랏. 각성한 낯은 이게 좀 약간 약해. 안 맞아. 지는 것도 좀 약간 약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싸우면? 싸우면 브로펜이죠. 브로펜은 지금 브로펜밖에 안 썼는데. 그렇죠. 여기는 사슬라 원래 주무기 쓰는데. 그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옛날 냉병기들 진짜 월드컵을 했거든요. 네. 사슬라시 꼴등했어. 아, 그 싸우는 거 봤어. 네. 그게 어렵더만. 어려워 다루는. 사슬라시라서 어려워. 자, 임시동맹 대 살려둘 순 없답니다. 자, 이거는 못 이기지. 살려둘 수 없답니다는 못 이기지. 이거는 사실 좀 약간 약해요. 그렇죠. 네, 오른쪽. 자, 빨리 가라. 내가 어둠에 포함되기 전에. 네? 인간에게 키워지는 편이 너에게 있어 행복이라고. 어둠에 포함된다는 말 자체가 네. 너무 일본 그 느낌이다. 잠식되고 있어. 전 왼쪽이요. 왼쪽. 네. 왼쪽이죠, 뭐 이거는. 양비오트. 양비오트래. 자. 잠깐만. 네. 자, 개왕권 비급의 회수는 어찌 됐지? 대장. 달그님이 개왕권을 개쓰겠지. 합격이다. 내일부터 주방에 들어와라. 이게 보통 이런 그 셰프는 표정이 안 좋아. 안 좋아. 표정이 안 좋아. 근데 표정이 좋은 셰프를 본 적이 없어요. 매체에서.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매체에서? 예. 승우 아빠님 표정 좋잖아. 아니 그러니까 요리 주방에서. 주방에서 난 본 적이 없지. 아, 내 주방 그 프로그램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안 봐서. 승우 아빠님 좋던데 표정? 안 좋아요? 작은 악마 그 안 봤어요 옛날 거 영상? 아 그건 봤지. 아 그건 보셨어요? 근데 지금은 좋던데? 지금은 뭐 그 운동 안 해서 그래. 승우 아빠 자동문 아니 이론상 호민 형의 이론으로 해보면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아니 운동 하시는데 그분 자동문 축구단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것도 있어 근데. 그것도 있어? 운동 안 한 것도 있어. 운동 안 한 것도 있어. 일이 바쁘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 저는 말이죠. 오른쪽. 오른쪽? 예. 왼쪽도 좋은데. 왼쪽에 이 손질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너무 찰떡이야. 비급여에서는 어찌 됐지? 합격이다. 아, 뭐 총 같은 걸 캐도 되고. 아, 제 솔로로 나오는 거 잘렸죠. 솔로로 나오는 거 제 잘렸죠. 예요? 예. 네. 아, 그럼 왼쪽. 이게 잘 붙였어, 되게. 요거를. 아, 근데 오른쪽도 오른쪽도 느낌 있고. 스토리텔링이 좋아. 진짜 왼쪽이. 아, 근데 오른쪽도 좋고. 어렵네. 이거는 좀 어렵다. 어렵죠? 굳이 고르자면은 나 동물들로 가려고. 동물들이 재밌어. 굳이 찝는다. 이렇게 먹으면 안 돼. 깔끔했어야 돼? 좀? 되게 맛없게 먹고 해야 돼. 아 조금 먹고 허겁지겁 먹었잖아 지금. 아 너무 많이 먹었구나. 표정은 너무 좋은데 굳이 따지자면 하나 정도 먹고 오케이. 아, 되게 망했다 딱 느낌을 줘야 되는데 딱 먹다가 멈춰. 심지어 맛없는 것 같아서 너무 허겁지겁 먹었고 하면 표정은 너무 좋은데. 자, 왼쪽. 네. 자, 최종 흑막 대 나는 포기하지 않아. 둘 다 진짜 클리시네요. 여기 최종 흑막이죠? 최종 흑막. 네, 최종 흑막의 이게. 제가 뱁새인가? 너무 귀엽다. 모르겠어요. 뭐 뭔 새인지. 뱁새라고 함. 하이디 눈치챘니? 응, 밖에 두 명. 아니 세 명. 대 키메라. 아,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이 하이디야 이게 너무 적절해. 이게 이 할머니랑 서로 안 보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치. 얘도 책 보고 있는 거 그렇고 그치. 할머니의 각도와 이 구도가 너무 좋고 그치. 오른쪽은 이 마개조가 사실 마개조를 사실 막 뭐 우리 힘을 봉인해 볼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마개조 한 거는 생각 잘 못 하거든요. 요걸 찾아낸 게 좀 좋았고 제작했다는 거. 진짜로 근데 저러고 있는 거잖아. 너무 쟤는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사막여우죠? 응 그런 것 같아. 진짜 구여 죽겠네 진짜. 얘는 뭐 진짜 생명체 같아. 하지만 난 왼쪽. 나도 왼쪽. 왼쪽의 이 구도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경원이라고 해도 그저 임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아가씨 대 네 동료? 아 이것 말인가? 두 개 다 너무 좋은데? 두 개 다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저는 왼쪽. 저도 왼쪽. 이 포즈가 너무 좋아요. 포즈. 너무 너무 공주님 포즈, 표정의 포즈야. 약간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그 뭐 알라딘에 나오는 자스민 공주의 느낌이야. 맞아, 진짜 바로 저러다 이제 홀리월드 부르면서 이제 양탄자 탈 것 같아. 이거 4,000원? 4,000원대 꽤나 저질러 주셨군. 내 힘의 50%까지 발휘해 주마. 요거는 사장 대사를 한번 볼게요. 올해 말 석진 말도록 감히 어딜 들어온 거지 알려주고 오죠. 여기까지 오다니 너 인간치곤 아까운 재능이네. 아. 너 인간치곤 아까운 재능이네. 요 꺾인 게 좀 표정이 좋긴 해. 이게 성격이 다 각자 반영이 돼가지고 그거는 잘했어. 얘도 그래서 요거가 그 기가 뿜어져 나오기 하지만 왼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적절히 넣었어 대사를. 예. 어이 살아라. 인간 그동안 고마웠다. 요거는 뭐 인간이지 뭐. 나 저거 다음 자리도 본 적 있어. 그래? 저런 개가 미용을 여기만 이렇게 쥐파먹은 것처럼 한 거야. 그래서 살아 돌아온 거야. 투? 그래서 어이 뭐 그렇게 됐다. 뭐 이런 데서 했었던 것도. 그리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클리셰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빠 생각이었어요. 뭐가요? 그 프로그램이요? 와우. 자 사슬랏의 제니 대 분부대로. 아 이거 사슬랏이다니까요? 아 근데 오른쪽도 좋아. 당신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분부대로. 오른쪽도 좋아요. 그쵸. 왼쪽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약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약해지긴 했어요. 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약해졌구나.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게 뭐 짤의 그 파워로는 그래도 왼쪽이지 않을까. 익숙해진 것까지 감안을 하면. 익숙해졌다고 이게 떨어뜨리면 좀 안 되지. 표정이 너무 무서워. 포승줄이랑 포승줄의 무늬와 쌍동아줄 동서가 왜 안 나왔니? 어? 뭐라고요? 포승줄의 무늬 이게 시리즈 있어요. 아 또 있어? 되게 많음. 포승줄의 무늬가 있어? 누구야? 모르는구나. 사슬랏의 시리즈가 있어. 아이 저기 위키 문서가 있네? 아 있네? 문서가 있구나. 사슬랏의 제니고 포승줄의 나무니 있다. 포승줄을 보니 쌍둥아줄 날개 마동석 뭐 이런 시리즈가 있었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네만 타면 무조건 이제 사슬 쪽이구나. 다크 데빌 교황 엄청 시리즈 대박이다 진짜. 왼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원은 이번만 타라 애송이. 이 포즈랑 이게 어가 진짜 느낌이야.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아 그것도 신기해. 진짜 뚫린 거 아니죠? 아니 뒤에서 뒤에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겹친 거 같은데? 이거 어지? 마관광살포잖아 이거 완전. 그치. 마관광살포 마관광살포 왜 안 가? 진짜 원데? 다시 비싸마 돌아왔어. 맞아 이거 아닌데? 오였는데? 아니에요 이 정도 했을걸요? 아 내가 봤는데 아까 오였는데? 10이 맞대. 맞아요? 자 저는 왼쪽. 저 스승과 제자의 표정이 너무 절묘하다. 왼쪽? 오른쪽이지. 이 왜? 친구를 먹어버렸어 이거? 생을 먹어버렸어. 아니 그 오른쪽 아니야? 아, 내가 부엌이 너무 좋아하나? 그만 얘기를 들어. 이거 나이 뭐 적절하긴 한데. 이게 적절해서 표정이. 아니 근데 오른쪽도 너무 적절해. 아니, 왼쪽 갈게요. 왼쪽. 그래서 내 손을 빌리고 싶다는 거로군데. 일어나라의 송이 한 번 더다. 둘 다 고양이네. 이게 흥미진진한 표정하고 엄근진한 표정이 다 잘 나왔는데 고양이는 이 엄근진이 좀 나오기 힘들지 않나? 고양이? 고양이는 일단 아무 생각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요? 아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 표정은 진짜 처음 보는 표정인데. 여기에 뭐가 무늬가 있나? 맛있네. 저 같은 경우는 굳이 하면은 그냥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서 나는 좀 왼쪽으로. 이거는 그냥 의뢰를 하러 가는 장면에도 사실 많이 나오죠. 그냥 킬러한테 갔을 때도. 예. 그래서 사실 왼쪽으로 가고 그럽시다. 싶은데 왼쪽 가겠습니다. 네. 씩 올라가는. 거가 이제 다시 나왔지. 그 캣캣캣. 아, 이 두 개가 붙었네. 이거 어죠. 그래도 문나이트 대 어인데. 아니 이거 최현우 마술사님 표정을 봐도 아, 이게 또 저도 되게 꽤나 애먹고 있는 모양인데 역시 내 힘을 빌리는 게 좋지 않겠어? 닥치자고 했을 텐데. 아니, 그리고 또 하나의 나. 심지어 저 짤이 그 약간 그 데스노트 그 사신 닮았어 약간 류크인가? 그 느낌이 또 있어. 아이 짤이 너무 웃겨. 꽤나 애먹고 있는 모양인데 어도 근데 좋거든? 이게 왜 여기서 붙냐. 결승인데 이거 미리 보는 결승이야 사실상. 난 그래도 어가 낫지 않나. 어가 나? 어가 짧아. 짧아서 임팩트가 딱 있어가지고 꽤나 애먹고 있는 모양인데. 치라고 했을 텐데 또 하나의 나. 아니 뭐 일단 어로 가겠습니다. 어도 쎄. 엄청 쎄. 뭐가 올라와도 이상하진 않아. 근데 이제 올라가기 전에 캐캐캣은 못 보니까 캐캐캣을 한번 잘 보고 작별하도록 하죠. 오케이. 미리 보기 결승전이네요. 다하라 박사님입니다. 다하라 박사님의 난 이미 마음을 정했다. 다하라 박사님. 튜토리얼의 다하라 박사님. 처음 하는 전쟁이라 당황한 모양이구나. 저 대사가 너무 웃겨. 오른쪽도 좋은데 진짜 전쟁하러 나가는 거잖아. 처음 하는 전쟁이라 당황한 모양이구나. 전쟁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지. 먼저 도구 버튼을 눌러보려. 다하라 박사님. 왼쪽으로 갈게요. 오른쪽도 좋은데 내가 좀 많이 봐서 오른쪽을 내가 좀 약간 익숙해진 게 있어. 그래 학습 만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지. 이번만 타라의 송이 네? 어째서 모두 나를 싫어하는 거야? 왼쪽이 나온 거 같아. 나 왼쪽. 예, 이번만 타라. 쭈아라 박사님. 자 16강입니다. 16강. 잠식 대 하이디. 이제부터 좀 어렵네. 이제부터 어려워요. 저는 오른쪽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적절해. 이러고 이제 보통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둘이서 순삭하죠. 암살자들을. 왜냐면 그렇지. 왜냐면 이쪽은 표정이 좀 공허한 표정이라 다급해 보이진 않아. 그게 좀 있어. 사슬라 때 살아라. 그냥 살아라지. 이거 살아라지. 오빠 생각이었어. 인간 그동안 고마웠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라. 같이. 이것만 타라 애송이 대 불어 팬. 불어 팬이죠. 표정이 또 너무 적절해가지고. 네. 그냥 너무 가볍게 빨리 치우고 나 할 일 해야겠다는 느낌이야. 불어 팬. 공중이 떠 있는 게 또 대박이야. 그렇죠. 자, 니놈은 네가 가진 힘의 정체를 모른다. 네. 개항권 비급의 횟수는 어떻게 됐지? 이거 왼쪽. 왼쪽. 이거 쫙 펼쳐지면서 쫙. 이 시간 일순간 멈추고 주인공은 위기 순간이야. 그렇죠. 힘을 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양라이트. 살려줄 수는 없다. 실눈캐 대 4인방. 저 실눈캐. 아, 실눈캐. 이 실눈캐가 임팩트가 있어요. 임팩트, 표정 연기가 대박이라니까. 자, 다하다 박사님. 쭈아라 박사님. 쭈아라 박사님하고 최종 홍막. 쭈아라 박사님. 처음 하는 운동이라 당황한 모양이구나. 아이. 아, 쭈아라 박사님. 처음부터 무리하면은 근육을 다치기 쉽다고. 최종 음악 좋은데 이 재미가 사실 클리셰는 오른쪽이 좀 많은데 재미가 왼쪽이야. 쭈아라 박사님. 전 쭈아라 박사님 하나 가겠습니다. 저도요. 왼쪽에 아니 오른쪽에 이렇게 싹 나오는 내 손 대 키사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지. 이거는 키사마가 맞지 않나? 키사마 쪽이 연기가 좋아. 아, 키사마 젊은 쪽으로. 제자와. 네, 자스민 공주. 아, 이거 어려운데요? 자스민이 포즈가 너무 좋지만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자스민하고 캐캐캣이 만약 붙었다고 해봐요. 캐캐캣이 올라갔거든? 이건 어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나는. 그치, 어지, 이건. 네. 곤란한 것 같은데 내 힘을 써보는 거 어때? 키키키. 어로 가겠습니다. 표정도 대박이야 진짜. 손 각도가 너무 적절해. 쭈아라 박사님 대 하이디. 8강까지 왔어요. 8강까지 오면 이제 네 개의 매치. 하이디. 쭈아라 박사님은 어떻게? 주하라 박사님 괜찮아요? 주하라 박사님 이거 하이디야. 주하라 박사님 왜? 이건 주하라 박사님 아니에요? 하이디인데? 밖에 2명 아니 3명 있어. 처음 하는 전쟁이라 당황한 모양이구나. 아, 다하라 박사님. 다하라 박사님이잖아. 아유 고민되네. 웃기네. 튜토리얼 껴들잖아. 막 대사가 웃겨. 언제든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X 버튼을 누르도록 하렴. 다하라 박사님. 다하라 박사님은 다 알거든. 저는 왼쪽. 호민이 형 오른쪽? 아니 나도 다하라 박사님으로 가요. 쭈아라 박사님으로. 네. 자 실눈캐 대 살아라.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야 이거 어렵다. 둘 다 표정 연기가 일품이죠. 저는 굳이 하게 되면 왼쪽이 좋은 것 같아요. 이 포즈가 탁 바뀌는 이 연출이 되게 좋아요. 아, 감쪽같이 속아 넘어졌다고 믿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러고 있다가 살려줄 수는 없답니다. 오른쪽은 그 사람 역할의 그 표정이 조금 약하다? 잔인해 보이지가 않아. 잔인해 보이지가 않는다. 왼쪽은 딱 이렇게 착 찰지는데. 그래 왼쪽. 왼쪽. 내 키스사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죠. 이건 어예요. 불어팬데 니노메. 야 이거. 야 이거. 저는. 불어팬만으로 상대해드리기로 하죠가 네.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또 연결이 되네요. 왼쪽 불어팬에 엄청 쥐어터졌어 내가 또. 아. 쓰러진 상태에서 환영이 보인다. 니놈은 네가 가진 힘의 정체를 모른다. 그리고 불어팬 다음에 무기인데 다음 무기 못 쓰고. 불어팬 다음 무기 쓰려고 하는데 주무기는 볼펜인데. 그쵸. 그럼 볼펜을 꺼내볼. 두 개 중에 그럼 고르자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 나 오른쪽. 오른쪽. 저는 왼쪽이니까 요거는 간단한 투표를 한번 붙여보죠. 불어팬데 각성. 간단하게 됩니까? 간단하게 1분만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네. 1번 가겠습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여기. 여기 열고 투표하면 돼요. 느낌표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클릭하는 거야. 막상 막한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채팅창에. 아, 직접 눌러서 해야 돼. 느낌표 아니에요. 이거는 느낌표 아닙니다. 아, 느낌표라는 게 아니고 클릭을 해서. 아, 사이트가 달라요. 여기는 이제 트위치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넣으면은 뭐 2표, 3표 되는 거예요? 네. 와. 포인트 넣으면은 추가가 할 수 있습니다. 느낌표가 이제 얼마 전에 어저께 해가지고 느낌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러부러부러 밴데 니놈에 가진 힘.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다 됐어요. 빨리 그 클릭해서 하세요.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와! 50%! 50%? 반반이네요? 50%가 나왔어요. 진짜 그럼 몇 표 차이로 이긴 거네? 간당간당하게. 간당간당하게 니놈은 니가 가진 힘을 모른다. 그 정도로 불어팬에 인기가 많았다는 거. 야, 이거는 니놈이 가진 힘의 정체를 모른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표도 차이 안 났습니다. 자, 4강입니다. 네, 내놈의 힘. 야,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몇 표 차이 나냐면 69표. 69표. 대 내놈에 가진 힘. 준결승이에요. 올라가는 게 결승 올라가요. 이건 어지. 어지 이건. 어죠? 어우승이네. 자, 다하라 박사님. 하지만 다하라 박사님 있죠? 근데 그 실름키가 완성도가 더 높아요. 클리셰로 가면. 클리셰로 가면. 예. 그렇지. 근데 뭐 클리셰 완성도로 가면 못 올라왔어요. 다하라 박사님은. 그렇죠. 웃겨서 개그 원툴로 올라왔습니다. 아, 표정이라는 게 웃기잖아. 네. 단호하잖아. 다하라 박사님. 요거는 저는 다하라 박사님인데. 아, 이건 실름키. 요거는 갈리니까 투표를 한 번 더 붙여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또 투표를 붙이겠습니다.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1분 간단하게. 자, 느낌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채팅창에 있는 이거 버튼 눌러서 내려가지고 클릭해서 하는 거예요. 모바일도 할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투표 받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 후자는 올라가면 후자 여기 네 올라가면 어에게 발리지만 왼쪽은 할만함. 아, 비벼볼 수 있다. 왼쪽은 할만하다고 다하라 박사님. 저건 직접 읽어야 재밌어. 저 많은 전쟁이라 당황한 모양이구나. 아, 다하라 박사님. 개인적으로 다하라 박사님하고 캐캐캐시 붙었으면 결승전에서 만났으면 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다하라 박사님. 이름이 다하라 박사야. 이름이 튜토 박사님. 자, 오른쪽도 살려. 이게 되게 좋은데 이거는 이게 사실 시즈닝 맛이 매력인데 시즈닝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되게 슴슴해 보인다 오른쪽이. 투표나 결과 나왔어요. 하지만 살려둘 수는 없답니다. 60%. 아무래도 그 클리셰 짤. 취지에 맞춰. 이게 클리셰는 훨씬 많죠. 그쵸. 실론케.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셰니까. 자, 결승은 실론케 대 입니다. 근데 사실 어가 네. 근데 포즈가 너무 웃기다. 살려줄 수는 없답니다도 좋은데. 둘 다 너무 좋아. 둘 다 너무 강해 이거 진짜. 근데 나는 이제 항상 짧고 굵은 걸 좋아하니까 저 한 마디 함축된 대사가 왼쪽은 좀 설명을 좀 약간 많이 하고 근데 저건 두 장 다 너무 사진이 적절해가지고 강력하다는 거죠. 저도 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어가 맞는 것 같아요. 감쪽같이 속아 넘겼다고 믿고 있었는데 말이죠. 뭐 결국 이렇게 저 연출을 잘하는 오른쪽 저 연출을 잘하는 만화가가 그 기생수 그리신 이와키토시 작가님이 히스토리에라는 만화 연재하고 있거든. 근데 저기서 뭐 투석기 같은 걸 쓰거나 창으로 찌르면요, 찔린 사람이 이게 많아. 이게 되게 많아. 이게 들어와 있어 이미.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쓱 여기 그냥 인간이 무슨 두부 잘리듯이 두부 잘리듯 돼 있는데 표정이 되게 평온해. 그냥 이러고 있어. 뭐지? 그런 장면이 너무 많지. 그래서 되게 섬뜩해.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어로 가겠습니다. 클리셰 짤 월드컵 우승은 다시 하겠다. 클리셰 짤 월드컵 우승은 입니다. 어가 2등이네. 1등은 이거네. 그 설명만 한 거. 이것도 높아요. 이건 뭐지? 동료 이건 말인가. 딱 64개 했네 우리가. 이거는 인기 없었어. 그래도 인기 없었고 주르륵. 얘도 인기 별로 없었네. 생각보다. 유명한 짤인데 익숙해서 온 것 같아. 얘가 나왔었나? 나왔어요. 처음에 맨 처음에 1번에. 얘 좀 유명한데 얘도. 쭈아라 박사님 볼까요? 우리가 많이 올려줬을걸? 쭈아라 박사님? 계속 매칭해서 올려줘가지고. 근데도 안되네. 여기있다. 쭈아라 박사 23등? 괜찮은데요? 64명 중에 23등. 처음하는 전쟁이라 당황한 모양이구나. 다라 박사님! 인벤토리 창을 열어보렴. 다라 박사님 아깝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고른 거는 였습니다. 자, 벌써 4시가 됐네요. 벌써 4시가 됐네. 그래서 헬스스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6시까지 가야 된대. 응? 헬스스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지. 왜? 응? 왜? 그럼 운동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지. 운동은 하세요. 그 뭐 달았다며 집에 이거. 제법? 그럼 운동이 아니지. 왔다 갔다. 문틀에 달았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데. 그게 시작이지 뭐. 문틀 철봉? 문틀 철봉. 잘했어요. 방금 왜 양말 말투냐? 응? 왜 양말 말투 썼어요? 내가 언제요? 양말 언제 나오나? 나 까만 양말? 매달려만 있어도 좋대. 뱃살도 줄었네. 있긴 있어요. 안 빠져 잘 뱃살은. 뱃살도 줄었어. 운동은 처음인가 보구나. 아니 주하라 박사님이지. 자, 물러가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뭐 하십니까? 다음 주요? 촬영 가는데요. 내일은 뭐 하십니까? 내일부터 저 쉽니다. 내일부터 휴가. 저 은둔. 저 내일부터 은둔이에요. 저 찾지 마세요. 카톡 안 봅니다. 내일부터. 비가 이제 끝났죠? 중부지방은? 아니야? 또 오나? 몰라요. 비 더 오면 안 되는데. 카톡 확인 안 해. 잘 쉬고 오시고. 몇 박 며칠? 나 보고 싶으면 최민수 신 방송으로 오세요. 거기 이제 내 고객센터 차려놓을 테니까. 2박 3일 알겠습니다. 저는 내일 개인 방송 합니다. 내일 개인 방송 하니까 놀러 가시고 놀러 오십시오. 운동하는 거 구경하세요. 내일 헬스스톤을 하세요. 헬스스톤 내일, 방송. 내일 R&B 가수 베이비론 님 모셔가지고 베이비론? R&B나 배우려고요. 아 좋은데? 좋은데요? R&B 네. 배우는 거 좋은데요? R&B 배워서 이제 가수님하고 같이 하는 거 어때요? 해야죠. 헬스스톤. 네. 헬스스톤이요? 그분도 헬스 하는 것 같은데 몸 보니까. 그래. 그럼 하라고 그래. 헬앤비. 응, 헬스앤비. 좋네. 지호지방신님하고 한번 그 운동 안 해서 좀 약간 산만하신 것 같은데? 지호지방신님 네. 한번 모셔가지고 영어 한번 배워볼래요? 실전 영어? 아니요, 영어 안 배워도 돼요. 왜요? 응? 하루만에 되는 게 아니야. 하루만에 해달라고 합시다. 억지로. 하루만에 할 게 아니야. 영어는 어렵지. 자, 그러면 저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스르 스르르 스르. 우와 70kg 미쳤다 미쳤어. 배탱고 고고 고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